예. 방송? 이게 방송이 되게 늦게 켜진다, 그치? 1분 정도 걸린대. 우리 한 4시 59분부터 들어가 있어. 그치? 2분 지났어 지금. 예. 자꾸 방송 로딩 중이지? 그러게, 아니 좀 늦네. 우리가 늦은 건 아닌데, 그치? 진짜 뻔뻔하다. 버텼어. 어? 시작! 천일 축하합니다! 천일 축하합니다! 이번 영조형 생일 때 이 케이크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후 부니까 불자마자 후 키스 와인 예. 자 오늘 원어스 2019년 1월 9일 데뷔 일로부터 1000일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000일 동안 나 힘들다 이제 뭐 하자. 오늘 커팅식 그... 커팅 시켜야 돼. 커팅식. 아, 그래. 오늘만 오렌지 게임 하는 거. 커팅 시켜야 됩니다. 다들 저를 만져 주세요. 엥? 말이. 만져. 다들 제 거기를 만져. 다들 커팅에 만져. 고생님을 줘. 거기를 만져. 시온님을 만져 이제. 거기 시온님 만져. 됐어. 아 이거 이렇게 그냥 보면 찌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안 돼요. 요즘 이렇게 하나 반 잘라 반만 잘라. 우리 옛날 사람이라 안 돼. 맞아. 그거 먹어야 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초콜릿 아니야? 저 왜 먹었어? 알았어 나도 아닌 거 떼줘. 케이크 마이 형 사이 베블론 하나 둘 셋 우와. 저 위에 달린 건 뭐야? 야 고도 틀면 안 되지 뭐. 초콜릿?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흰 스튜디오 흰 바닥에 무슨 야 깜짝이야 색깔을 틀어놓은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흰 깜빡이 저거 야 티가 안 나. 자 어쨌든 저희 원어스의 천일이 되었습니다. 와 차대죠 난 성공. 자 그리고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옷을 오늘 굉장히 겸포착하게 입었잖아요. 멋있게 사실, 입었는데? 아, 멋있게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네가 아니 난 섹시하게 입었는데? 그러니까 난 트렌디야. 난 되게 섹시하게 입었는데? 너 그냥 복발만 해. 한명한명 한 어떻게 입었는지 너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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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해. 너가 그렇게 성의 없게 하면 안 돼. 디테일하게 표현해 줘야 돼. 천일이야 너 지금. 데뷔 천일인데 너 지금 욕할 거야. 디테일하게 표현해 줘야 돼. 한 명씩 빨리 칭찬해줘. 어떻게 입었는지. 공주가 다 달라. 하는 의상이다. 게다가 스타일도 달라져. 너 약간 스피로부터 한 거야. 제가 입자고 하는 의상인데요. 일단 서호 형은 거의 지금 항상 입는 맨투맨에 저희 로고가 들어간 거 같은 별 차이가 없는 디자인을 해서 와 설명 진짜 잘한다. 그래서 정말 아주 약간 편하면서도 되게 뭐라 해야지? 데일리 되게 익숙한 데일리 룩을 더하기엔 또 더위도 많이 타고 또 그러니까 이제 반팔에 이제 팔을 롤업 해가지고 또 멋있는 또 이제 저희가 또 천일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의상실에서 꺼내봤습니다. 의상실에서요? 상자에서 꺼냈죠. 의상실 상자에서 열심히 꺼내봤습니다. 저희가 귀엽죠? 또 원어스 로고가 박혀서 이렇게 다 같이 맞춘 옷은 또
이게 유일한 것 같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발키리 로고예요. 어? 이거밖에 없나? 하나 더 있잖아. 라디오 틀었는데 나 이거 BGM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잖아. 아니 하나도 없어. 내가 살짝 깔아봤긴 했는데. 살짝만. 아니 될 것 같아. 그래? 고마워. 뭐, 멤버들 모두의 의견이면. 멤버들 다 그렇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좋아. 멤버. 나는 좋아. 그렇지. 어 계속 그렇게 깔아. 형은 좋은 거. 어 가반수 이상이. 가반수 이상이. 가반수 이상이 좋다고 했지만 가반수 이상이. 오케이. 이제 오늘 끝날 때까지 절대 쉬지 않고 불러줘야 돼. 뭐야? 또 불러. 해피 1000 days. 읽은 건데. 댓글 스푸디 메일. 댓글에 딸기 케이크 아니라서 다들 먹지 않네요. 그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가루가 많이 날리고 이게 많이 묻어가지고 이와 혀가 까매지는 걸 보고 싶은 달님들이 있으시다면 드셔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다 이렇게 자르고 안 먹는 건 아니고 아마 끝나고 금방 사. 나도 보고 싶긴 해. 또 안 먹을 거야? 그래서 이 앞니가 검해진. 천천히 먹을게요.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많아요. 일단 케이크. 오늘 어쨌든 데뷔 1000일을 맞이했는데 멤버 한 명씩 간단하게 느낌이 어떤지 영전 느낌이 느낌이 소감 말고 느낌. 느낌. 소감 말고. 소감은 이따 끝나고 말해. 소감은 끝나고. 느낌이요. 느낌만. 느낌. 느낌. 솔직히 벌써 천이라는 게 안 믿겨. 그러니까 느낌. 아니 느낌 느낌. 말했어. 안 믿겨. 안 믿겨. 안 믿겨. 안 믿긴다. 시간 빠르다. 뭐 안 느낌으로. 자 이제 서영부터 소감 말해볼까요? 네. 갑자기. 이게 느낌으로 갑시다. 느낌으로. 그냥 좋다 안 좋다. 아니 이렇게. 안 좋다. 아예. 그냥 좋다요 안 좋다요. 혹시 모르잖아. 좋다요 안 좋다요. 난 좋지. 너무 좋지. 애쉬가 좋다요 안 좋다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통 안 좋아. 보통. 아니 이렇게 넘어가고. 소우 기분은 보통. 보통. 아 첫일인데 소우의 기분은 보통. 좋다. 알겠습니다. 시원이는. 마무리할 때쯤에 대국민 사과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훈이는 어때요? 나는 또 이렇게 발키리 이후로 또 이 티를 입으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달까? 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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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 이상하다. 천일 이상하다. 천일 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난 파릇파릇한 일일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도 환웅이. 아무나 이도야 이도. 아무나. 아 얘를 왜 주로 품으로 가려고? 아니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도 이도 저 좋습니다. 아 오케이 상어 좋스 좋습니다. 야 이거 파워 일어나는 거 이거 왜 거절하는 거야? 아 상어 뭐야 뭔 일이야? 아, 시간 너무 좋죠. 아 시간이 나 시간이 빨라.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진짜 빠른 거 같아. 형도 두부 반말 때부터 알았어. 이거 이따 이거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하는. 나는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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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 뭐? 건이 형은 또 핵 인싸에 동당하고 있으니까 다섯 글자. 다섯 글자로? 어쩔 TV짱. 어쩔 TV짱. 진지하게. 천일을 맞이해서 딱 다섯 글자만 말해야 돼. 그래. 어? 그냥 핵 인싸답게. 뭔가 열심히 줄여서 잘 말할 수 있어. 몽글 앤 싱숭. 몽글 앤 싱숭. 오. 과자 이름 같다. 몽글 앤 싱숭.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게 있기도 하고. 사실 오늘 울어요? 아니요. 울지마 울지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천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일단 저희 천일을 좀 뒤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은 곡들을 내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멜론 들어가서 놀랬던 게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놀랬던 게 굉장히 수가 많아서. 죄송해요 제가 멜론 유저여서. 우리 디싱 포함 10개 될걸? 디싱 포함? 아 디싱 포함. 아 근데 수록곡까지 좀 지금 꽉 차 진짜. 아, 그러니까 앨범으로 따지면 10, 앨범 10개 될걸? 해외곡까지 합하면 그쵸. 그
그래. 진짜 많아서 오늘 준비한 코너는 바로 그 밑에 커닝페이퍼 있어요. 노래 가사 이모티콘 퀴즈입니다. 노래 가사 이모티콘 퀴즈. 달인들도 여기 함께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해봤고 저희도 여기를 보고 맞출 건데 이모티콘을 보고 어느 가사 구절에 어느 구절의 가사인지를 생각하고 그 곡의 제목을 맞춰주면 됩니다. 저희가 굉장히 부복이네. 아까 예시를 봤잖아요, 저희가. 예시. 근데 따라 이 퀴즈에 또 상품이 건이가 또 개인적으로 챙겨준다고. 아, 맞아요. 이 퀴즈와 또 이따 하나의 퀴즈가 더 있는데 이제 모든 퀴즈가 마무리되고 1등을 한 멤버에겐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소량의 소량의 아이패드 우와! 거기도 그거 뭐야? 제가 1등 할 거예요. 재단지원금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못 받은 거예요. 거의 금수저여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해야지. 어쨌든 잘해. 사연이 있는데 한 끼로 50만 원 쓰면 아 무슨 말이야. 50만 원. 왜? 50만 원. 왜 한다고? 댓글에 뭐지 모르고. 댓글에 거니 형은 아이패드 아니고 갤럭시 탭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치. 갤럭시 탭 저도 없어요. 뭐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다 같이 봤던 그럼 연습 문제로 한가? 연습 문제로 달린들과 함께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보자면 보여주세요. 자 이걸 보고 맞추면 돼요. 너무 쉽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아니 아니 달림들 봐야지. 달림들이 맞춰볼까 봐요. 우리 살짝의 딜레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줘. 딜레이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아 되게 MC석 같다 여기 화면으로 보니까. 나 혼자 말하고 있어. 그러면 네. 오늘 형이 진행해줘요. 어? 아 얘가 하고 있잖아. 차렷. 형이 해? 제가 해? 오케이. 아무나 했다. 또 오 바로 맞히셨어. 이게 블랙미러지. 블랙미러. 블랙미러인 건 알겠는데. 블랙미러가 맞아요. 아 내가 보기엔 뒤에 블랙미러 맞출 때 앞에 거 가지고 아 뭔가 플리즈 스탑 네 멈추라는 이모티콘이죠. 가끔 졸라맨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퀴즈를 맞출 때 자기 이름을 맞추고 저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맞춰야 돼요? 아니, 자기 이름을 외치고 네네네 외치고 골라주는 사람이 답을 외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렛츠 고 렛츠 고 뭐야? 어! 이도 맞아! 이도 반박불가 아니야? 어느 구절인지도 말해주세요. 이게 우리 사랑은 반박불가? 그거 틀리면 틀린 걸로 왜? 그럼 미리 룰을 말해줬어야 돼. 왜 그거 틀린거지? 전화할 수 있어요. 나 저 부셔! 저 건이 저 건이? 우리 사랑 이건인데? 이건이 이렇게 아니야 사랑은 활동명은 건이야. 아! 반응! 이도! 반응! 너의 활동명은 건이? 반응! 사랑은 나 피스 오케이 못 가들 그럼 다음 문제 공가사
거기 그 원어세 막 형제 아이가 진짜 뭐지? 뭐야? 가족 덕을 나를 빼? 이게 대빨 나왔네. 이게 우리 노래야? 야 저 손동주 닮아. 아 원어스에서 손동주를 빼. 하는 힌트. 야야 힌트. 힌트라는 힌트라는 노래 괜찮아. 아 힌트. 힌트. 아니야 좀만 더 맞춰보자. 그 뭐 달림들이. 근데 아직 달림. 아 우리 이거 보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보면 안 되지. 아 우리 댓글을 보지 말자. 이거 보면 안 되지. 야 보지 말자. 지금 댓글에도 공과사가 있어요. 지금 뭐지? 가족? 패밀리? 그러면은 이 노래 아 혹시 이 노래가 나온 연도만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야. 잠깐 쌍둥이인 거 보니까 동주가 어 2021년이래요. 올해야? 진짜? 어. 올해 저런 노래가 있어? 와 나 진짜 자주 듣는 우리 노래인데. 뭐지? 진짜 뭐야? 근데? 이것도 근데 가사일 거 아니야? 그치. 제목은 아닐 거. 가족 더해. 아 몇 번째야? 이거 혹시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 볼빼 한국어로 된 노래가요? 어? 왜? 아니라고요? 여기 제목이요? 맞다고 뭐? 아니라고? 맞아요? 저 잠깐 씨어 의견 씨어 인트 씨어 더 인트 아 나 무슨 노래인지 알 것 같은데 저라 빡고 그이 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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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슈 거니 어? 거니 땡 남들이 더 하면 난 그냥 더 아 레이븐 시간 지났어 레이븐 아 근데 레이븐 아 네 이거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Life is beautiful. 발음 좋다. 한 번 더. Life is beautiful. 아, life, is, life, life is life is life is. Life is 아니야 아니야 레이븐 이게 S라 그랬어. Raven 이게 Raven 아, 나 Raven 울뻔한 봐서 안 되고 아 오케이 거니 거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야 돼요. Life is beautiful. 가사는 뭐라고요? 남들이 더하면 난 그냥 더 뺄래. 아 근데 그럼 나 이거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가족 사진 얘기해. 남이야 남. 남들이 더하면 난. 그치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선 남이지. 그치 남들이지. 남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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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거 거의 우리들은 권해줬어야 돼. 시온이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달림들은 알았어요? 달림들은 저희가 맞추기 전에 이미 알고 계세요. 아, 제가 이거는 오. 동주 가사거든요. 맞아요. 저기 아마 3절일걸요? 1절 아니에요? 3절이라고? 1절인걸요? 예, 왜, 예, 촬영 날도 불렀어. 1절, 1절. 촬영 날도 불렀어. 그럴 수 있습니다. 파트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똑같은데 가사만 거니가 승점 1점을 챙겨가지고 공동 1등이네요 저랑. 그쵸. 화영이 6개. 아니야 화영이 안 돼. 그쵸. 점수 맞은 거였어요? 점수 맞은 거였어요. 맞았어요. 또 과반수가 이렇게 많았네요. 인정합니다. 네 그럼 1대1. 네 좋습니다. 야 쟁쟁하네요. 화영이한테 밀어줘. 오케이 오케이. 권영의 선물을 꼭 받고 싶어. 나도. 나 떨려.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이거! 건이의 나 이도 개와 듣기 시간 너는 개야 늑대야 노래로 불러도 돼. 왜요? 그냥 듣고 싶어요. 랩일 수도 있잖아 저기 지금. 그거 내 파트 아니라서 너는 뭐? 개야 늑대야. 정답입니다. 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맨신이 혹시 저희 이거 끝나고 나서 네. 시온이의 원어스 노래 불러보기 시간 한번 맞춰. 아 잘못된 거야. 너는 개야 이거죠. 아니야 마지막 마지막으로 시작했는데 늑대야? 늑대야? 맞아. 얘 몰라 내가. 알아. 깜짝 놀랐어. 아니. 오, 아니 그걸 할 거라서 반박불가랑 할 거래. 멜로 반박불가 할 거야. 반박불가. 개는 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다. 111. 어. 어? 아 이거 그거다. 환웅이. 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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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뒤에 더 있다고요? 거니 아 이노
토마스 거니 때. 잠깐만 다시 아, 거니 맞아 거니 안 좀 섭해. 토마스 백마탄 왕자는 아니지만 뭘 원해 다 말해까지. 오. 쿠션. 스펠리. B B U S Y E O. E O야? B B U S Y E O. 맞습니다. 아. 암써있네요 영어가. 와, 뭘 원해 다 말해까지가 디테일이네. 그러니까. 뭘 원해 다 말해. 네, 아, 큰일 났다 야 우리 아이폰 뭐야. 아니 그러다가 건이가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건이 형 너무 무슨 걸고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몇 문제 남았어요 이제? 아직 많이 남았다. 형 우리한테 상품 주고 싶은 거 맞지? 맞아요. 아, 그래. 건이가 승점 2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사람 이름 모르는 게 점수 갑자기 막 몰랐다 내려갔다 했어. 마지막 문제가 뭐죠? 이래. 네. 제 MC님. 네. 방금 거 점수 0.1점 아니었어요. 아. MC 재량이가요. 그래도 0.1점 받아도 이기고 있는 거니까. 0.1점. 그러면 1.1점 하고 1.1점. 오케이. 1점. MC님 세 문제 남았대요. 세 문제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서울도 같이 맞춰줘요. 아 저는 MC라서 모르스에 맞는 거예요. 저는 탐나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아 봅시다. 네. 모르스가 제가 만약에 아이패드 가지면 반 달라드릴게요. 좋아. 반 달라드릴게요. 솔로몬이 다음 문제 그거네. 오 이거 보면 안 돼요. 태양이 불이야 별별별 무슨 일이지? 반짝반짝 빛나 사람이 많아. 다 아 아 누가 버튼 좀 말려봐. 야 이거 봐. 이거 좀만 말리고 있어 봐. 형 근데 있잖아. 아아 알겠어. 할 말이 있거든. 아 진짜 뭐지? 이거 뭐야? 넌 나해 나는 불 너 별별별 태양이 태양이 떨어진 태양. 힌트 드릴까요 힌트? 힌트 드려요? 네. 네 힌트 주세요. 뭐야? 나 놀라. 아 시키는 거였어? 네. 좋아. 2000 발매 연도가 2019년. 오. 반응. 반응. 안돼 이거 가사가 틀려가지고. 아, 말해봐. 아니 뭐를 왜 불렀어 이름을? 뜨거웠던 태양이 떨어. 땡땡땡. 아니에요. 아! 우와! 네. 우와! 순서도 연관이 있어요. 시온. 네. 시온. 근데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내 삶을 발길이 정답이다. 발길이 대박이다. 내 삶의 발길이까지 맞췄어요. 와 사람이 어떻게 내 삶 오케이 내 네, 나잖아요. 이거 근데 와. 이거 마이너스 3점 아니에요? 마이너스 3점이야? 그렇다네요. 아니 MC재량이잖아요. 아, 이거 몇 점 3점이라 하지 않아? 덜점 3점 마이너스 3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는 트랩 부분인 트랩이었습니다. 아, 밝히는
지금은 하나다 이것만 기억나. 나도 그 앞에. 저 근데 게임 그 점수를 집계한 게임이 이 마지막인가요? 아니 두 문제 더 있대. 아 그러니까 점수 맞. 이거 이 안에 승부를 봐야 돼. 오케이. 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점수는요? 아, 오케이. 다음 문제 점수 아 3점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뭐지? 어. 네, 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것도 그거야. 사자. 레이븐. 레이븐. Oh, the world break your lion heart. 오, 라이언. 라이언 투잖아. 몇 점이죠? 근데 저 3점입니다. 뭐야? 아 지금 레이븐과 이도가 공동이 우리가 되겠다. 네. 개인발이가. 아, 오케이. 너무 재밌다. 그러면은 다음번 어차피 못 먹게 많이 쓰지. 아, 좋아. 잠시만, 준비하세요. 일단 이거 라이언한테 대한 설명도 조금. 네, 이 라이언은 저희 정규 키피님께서. 맞아요.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노래를 까먹었어. 정규 앨범 네 번째 곡이죠? 그쵸. 라이언 선수 아닌데. 정규 앨범 맞아요. 정규 앨범인데 다 네 번째 안 맞아요. 정규 앨범. 정규 앨범이요? 저희 노래 굉장히 좋아. 뭐야 이거? 정규 앨범. 내가 정규 앨범이래. 정규. 라이언 헐트네요. 아 왜 이래? 정신 차려. 왜 이래? 정신 차려.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정규 몇이야? 피아노 이거. 피아노 사운드가 있는데 피아노 사운드였나? 맞아. 피아노와 스트링이 맞아. 사운드도 달랐어요. 네. 또 민나게 라이브로 특이한 노래였어요, 좀. 예. 와, 달린 노래는 바로 맞추셨네요. 마지막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10점. 아니, 여섯 명이니까 6점. 226점. 야. 그 오늘 1000점이니까 1000점. 1000일이니까. 근데 그럼 나도 살아남을 수 있어. 건이도 살아남을 기회 줘야지. 맞아. 그래, 천점 되지. 아, 그러면 일단 천 곱하기 6 해서 6천점. 6천점. 나이스다. 6천점. 내 문제 6천 1.1점. 6천 1.1점이네요. 내 대 목표가. 네. 6천 1.1점. 다음 문제 주세요. 6천점도 안 돼. 오! 계란을 부셔. 계란이 왔어요. 원이 원이 노래 아니에요? 어, 이거 뭐지? 알망치망치 날아갔대. 알을 까세. 아 알을 부셨더니 세자 나왔네. 박형거세. 요새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네. 세가 나오세요. 저 새는 평화의 상징이죠. 넌 화중이 아니야. 가사 기억이 안 나. 가사 기억이 안 나. 나 안무도 알아. 안무도 알아. 이거 안무가 있는 안무 해봐요. 안무 하면 끝나. 레이븐! 와! 껍질을 깨고 날아가 오쪽우쪽쪽. 아 이거! 하나 둘 셋! 레이븐! 아 이거는 환웅이었다. 이거 환웅이다. 이거 환웅이한테 계속 이거 환웅이다. 아니 둘의 답을 들어보자. 둘의 답을 들어보고 정확한 사람한테 그럼 먼저 말한 사람이 부귀하지. 그럼 정하세요 누가. 내가 말하면 네 그걸로 먼저 말해서 껍질을 깨고 날아가 날아가 너는 뭐를 향해 날아가까지 날아가 날아가 다 이제 건이 껍질을 깨고 날아가 너를 찾아 fly. 자 아이가 있으니까 자 노래 제목은요 그럼 쓰는다 Airplane. 좋습니다. 그러면 정답 공개하고 누가 더 정답에 가까우지 빨리 빠르게 지워주시면 안 돼요? 자 빨리 오토 지워주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댓글에 지금 달님들한테 던진 거 아니냐고 하니까 해명하세요. 아, no no. 슈퍼 보신 달님들 알 거예요. 슈퍼 보면은 댄서분들이 유래해요. 약간 이거 우후 하면서 약간 행복할 때 약간 내가 이겼다라는
그래서 상품 언제 오는 거야? 오늘 비에 끝나고 드리겠어. 너무 알려준다며. 언제 알려줘요? 아이폰을 야 보기 지금 안 정하면 나중에 바꾼다. 알려줘요. 아 그러네. 어 지금 상품은요? 조금만 먹게. 어 아이폰처럼 상품은요? 네네네. 제가 그저께부터 갖고 싶었던 냉장고 안에 있는 배달 음식인 거 그저께부터 너무 먹고 싶어서 오늘 챙겨 나온 크런키 초콜릿. 근데 이거 케이크 하나 준다고 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준다고 해요 차라리 그냥 무슨 일이야. 제가 진짜 그저께부터 너무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 정말 미루고 미루고 아, 오늘 먹으려고 갖고 나온 초콜릿을 편집점 안 돼, 안 돼.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걸 안 돼. 투머니들이 지금 이거 해서 반반인데 일단 이거라도 주고. 야, 6,001점인데. 맞아.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네, 뭐죠? 뭐예요? 어? 맥북까진 아니고 와!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장님들. 멋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6,001점 압도적으로 이겼네. 또 수긍이 가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VA까지 계속 받나보셔야 돼요. 그 시간까지만 시간에 제가 5,999.9점이 부족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이거 비밀번호도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 제 건데. 그 혹시 근데 재미없는 거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자 답은 999. 오케이. 어, 이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아 너무 커요. 댓글 나오지. 대여권 조작방송 아닙니다. 아, 그런 방송 아니고 저희 이거 생방송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거 싫어해요. 어, 야 이 사기꾼들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네? 사기는 달님들이 당한 게 아니라 한니가 당한 거예요. 제가 비밀 이유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 월 얼마씩 내시면 사용 구독료가 아 좋네요. 지금 체험판이에요. 네. 체험 표정이 안 좋아. 월 100만 원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하나 사고만 있겠지. 그걸 느꼈죠.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뭐죠? 오! 이렇게 또 오! 일시 100만? 100만 하트 달성! 감사해요 달님들. 저희가 또 이번에 노래 가사 퀴즈를 한 만큼 이번에는 저희 천일 동안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면서 댓글에 나오는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댓글을 보면서 아 진짜 이거 나도 까먹고 있었다 하는 곡이 있으면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나도 들은 지 오래된 곡이 있을 거 아니야. 삐뚤빼뚤. 삐뚤빼뚤. 이거 기억나는 거 숨이 자꾸 막는다. 아 이거 아니네. 뭐였지? 타임. 이거 어떻게 이거 편집도 못 잡아.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였지? 우려가 다가온다. 어음이가 빠진다. 야 재현 형 지금 감이 없다 이거는. 와 진짜 와 너무 웃겨. 아 저희도 안돼 엑스. 저희가 천일 동안 또 M 카운트다운 릴레이 댄스 그 뭐야 댄스 챌린지로 으르렁을 했어요. 천일 중 하루예요. 추억을 되새기고 있구나. 그쵸. 와, 아이컨택트도 나오고 레전드 많이. 근데 지금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블루스카이가 굉장히. 아, 와 블루스카이. 아, 블루스카이 불러드립시다 그러면. 누가? 성우 같다. 저희 블루스카이? 메인보컬 두 명이 나오면 결정하는 순서. 여러분 이제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전자기계 많아요. 아, Fly the blue sky 괜찮아요. 가이드에서 뭐 있었는데 아까 또 사례 들려가지고 괜찮아요 이제? 네? 아저 지금 살짝 그 뭔지 알지? 오렌지 소스의 그 네. 시큼함. 아 네. 시큼함? 그 시큼함 그거 나왔어. 시큼을? 뭐야? 지금 또 오랜만에 히어로도 와우 나오네요. 히어로. 일단 뭐 안 부르고요? 그 블루스카이를 먼저 서원이 부르면 다음은 어 가사 딱 보내주시네. Like a blue 온 세상에 빛났던 이유. 멋있다, 멋있다.
이거 내 파트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건이 파트인 걸로. 너 파트지? 나도 하고 형이 내 형이 할걸? 내가 2절이고 형이 들어봐 알겠어. 들어봐. 아 이거 아 우리 띠라게 나지 마 일단. 그냥 그 진짜 멀리다 해도 포기하지 않아 어둠 속에 눈을 또 다시 태어나 어둠 속에 꿈에서 깨어나 이거다 이거다. 죄송합니다. 좋은 거 알아가네. 네 알아. 좋은 가사.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네. 그거는 뭐라? 히어로 히어로. 저희가 그 듣는 게 많아요. 너무 많고 또 많아졌고. 히어로. 히어로 불러줘. 히어로. 히어로는 또 영전 불러줘야죠. 그 어디 불러줘야 되지? 형 레파트. 미안해. 미안해. 너가 미안해요. 형이 직접 쓰세요. 형이 직접 만드는데. 형이 불러주세요. 미안하지 않아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서 쳐봐. 아니면 아니 우리에게 아니면 우리 영원은 날 영원히 되게 해 까지 정보 알아가네. 우리 이제 근데 우리 준비한 코너니까 제대로 해드리기 위해서 가사라도 불면서 앨범 하나씩 한두 곡은 무조건 불러드리고 넘어가자. 그러면 그것부터 합시다. 첫 번째 저희의 첫 데뷔 오케이. 앨범 Like Us 에서 듣고 싶은 곡을 먼저 알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한 곡 부르고 넘어갈게요. 앨범이 많으니까. 와, 멤버들은 라이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나 이 앨범을 준비할 때 뭔가 느끼는 감정이 지금 생각하니 또 다르다 하는 게 있어요. 붉은 신. 붉은 신이 그게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원래는 또 이제 저희 곡이 안 될 뻔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사님한테 좋은 곡 추천 받아가지고 됐잖아요. 나는 그거. 아이콘택. 우리 옛날에 아이콘택 무대했던 기억나. 그래서 그때는 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었으니까 그 사비 안무 이렇게 하면서 팬분들 진짜 마주쳤었어요. 그래서 저희 되게 재밌었던 기억. 그러면은 두 곡을 빨리 좀 받아서 해봅시다. 난 인트로 라이더스. 인트로 라이더스는 이게 전 인트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잠깐만 이거 인트로 라이더스는 내가 녹음을 안 했나? 인트로 라이터스는 심지어 그거잖아. 너무 너무 기다렸어. 유닝이네. 불러보세요. 뭘? 뭐요? 라이더스. 나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불이 꺼진 어두운 밤 홀로 빛이 나는 여섯개의 더욱 커지게 희미하지만 밝은 조명들 그 안에 서 있는 여섯개의 조각. 나 이거 왜 눈물 나? 라이더스를 깨뜨려 어둠 속에서 밝게 빛이 나 그 시선으로 우릴 덮쳐줘. 흔하게 없는 너의 뒤에 슬프가지만 아니 더 밝은 미소가 있길. 사실 그 멜로디가 살짝 기억이 안 나. 이걸로 저희가 데뷔 쇼케이스 첫 오늘 나 무대도 기억나. 근데 나 왜 이렇게 무대 목소리가 낯설지? 많이 진짜 많이 니까. 우리 그거 기억나지? 그 쇼케이스 때 문 이렇게 세 개 있어가지고 한 명씩 나. 한 명씩 이렇게 문 열려서 나. 우리 막 한 명씩 춤추는 것도 맞아, 있었잖아. 나 이거 피아노 치고. 맞아. 이게 트레일러도 이걸로 맞아. 찍고. 그러니까 마이크 넣어서. 그랜드 피아노에 올라갔어. 변하지 않아 눈을 감아도 난 이 자리에서 I'm still with you. 오! 와 이제 되게 아 여기 넘네. 아 되게 원났어. 뭔가 애때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때 맞아 데뷔 때 지금 그거 추억이네. 추억이네. 자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Raise us. Raise us. 이거 원어스 치면
거기 진짜 태양이 떠는 자가 이제 타이틀곡이었던 두 번째 앨범이죠. 아까 퀴즈로 나온 개화늑 때 개화늑 때 시간 개화늑 때 시간도 있고 저는 아, 나우도 있다 나우 백야랑 나우 진짜 좋아해요. 아 백야 또 아 백야 근데 우리가 나우를 라이브로 들려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네. 아, 나우는 저희가 아직 퍼포먼스도 없고 무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인트로 타임도 진짜 좋네. 맞아 이건 진짜 명반이야. 아니 인트로 인트로만 부른다는 거야? 저는 이번에 그러면 나우를 한번 아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백야 나우 백야 백야 백야도 백야도 불러드릴까 봐요. 좋습니다. 좋아요. 상어, 어디 가요? 상어 상어 아이 그만해. 어디부터 불? 그러면 나우 아 나우 지금 이 순간 now 다시 오지 않아 now oh can you feel it right now 나우 아 이거 이동 목소리 기억난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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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뭐가 있어 아직 안 시작했어. 예. 예. 특별할 게 뭐가 있어 baby 솔직하게 나 아냐 너 fake 자신을 아껴 my love yourself 에버튼이야? 어 순간을 느껴봐 저 멀리 지나간 시간들은 잊어버려 alright 이 밤 하늘과 수많은 별빛과 지나갈 거야 나도 위하여 Now We go back Now Yeah Yeah Now okay. 지금 이 순간 Now 그만 다시 오지 않아 Now 노래를 틀면서 Oh can you feel it right now 그리고 이제 또 달님들이 또 듣고 싶어 하셨던 백야도 한번 아 내가 좋습니다. 이제 3집으로 넘어가 볼까요? Fly with us. Fly with us. 이제 어스 시리즈 마지막 앨범이었던 또 가자가 타이틀이었던 3집 앨범입니다. Yeah yeah yeah. Fly with us. Yeah. 여기는 어떤 곡들이 또 있었죠? 저희 또 후속곡 활동했던 레벨업. 레벨업. 아 레벨업. 아 지금 이 뭐야 수록곡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특히 이 앨범의 그 수록곡들이 뭔가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했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인트로도 인트로는 되게 Fly with the Moon 되게 약간 힙한 처음으로 힙한 노래에다가 이렇게 다 같이 불러줬었고 두 번째 트랙이 윙윙윙이 되게 처음으로 이렇게 귀여운 혼착한 게 또 오랜만에 또 있었던 청량한 느낌 윙윙윙윙 또 가자 한풍 윙윙윙윙 블루스카이 또 세바이고 스탠바이 또 레벨업은 또 굉장히 또 파워풀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었고 스탠바이까지 유니콘으로도 맞아요 버클 유니콘으로 아 진짜 다양한데 진짜 확실한 건 저희 인트로는 다 맛집이네요. 여기 이 앨범 댓글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원어스가 K-POP의 미래다. 발키리부터 느껴지는 곡 퀄리티, 알비덥 1 더해서 예능부터. 어? 그걸 읽으면 안 돼요. 나? 오늘 편집점이 많네.
윙사 들려달려하시는 단신들이만 어 윙사 그 윙사를 잠깐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윙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또 추억이다 추억 진짜 그 다음 앨범이 또 제가 또 10스노 노래? 예 10스노 여기 딱 두 곡밖에 없죠 그렇죠? 꼼꼼스머라랑 아마 10스노밖에 없어요 저희의 첫 싱글 앨범이죠 Hide and Seek 2020년에 첫 처음으로 낸 앨범이죠 여기 뭐 신기한 거 있을 수 있었는데 무슨 뭐 아 신기한 아 그 영어 알파벳으로 말장난을 또 이렇게 가사에 트릭을 줬어요 아 말장난 쳤대요? 말장난 쳤대요. 왜 그랬어요? 나 주스죠. 그래서 십스너 저희가 또 처음으로 약간 아련아련 해가지고 달림을 굉장히 좋아했던 또 노래잖아. 또 이 곡의 수록곡이 꼬꼬수마라도 되게 좋은 노래인데 또 저희가 꼬꼬수마라는 라디오에서 부른 적은 있는데 그쵸. 또 무대를 보여드린 적은 또 없어요. 오랜만에 이 곡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요. 꼬꼬숨. 꼬꼬숨. 렛츠 기. 하이드 씩. 오. 아 저렴해. 아, 이런 거야 I love you 어? 이제 다음이 킬리파트였는데 뭐지? 내 파트 아 술래가 될게 아주 잠깐만 약간 그렉 형 오신 거 같아 자 다음 앨범으로 들어봅시다 원스의 네 번째 미니 앨범이죠 예 라이브 맞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이즈곡이 또 주변 아트비고 저희가 또 여기 수록곡에는 또 잊지 못할 또한의 곡이 있죠. 컴백곡이 또 있죠. 아, 오! 룸투킹 맞아요. 파이널 무대 때 보여드렸던 싱거 컴백곡까지 또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혼란하다 혼란해도.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줘요. 맛있게 말해요. 뭐라고요? 어? 네? 크게 무슨 곡이 있다고요? 디지... 디지문이요? 디지몬 친구들 Let's go! Let's go!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형은 이 앨범 중에서 무슨 곡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도 투빌 나투비가 아닐까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 두 번째는 그거 불러드리죠 여기 보니까 투빌 나투비가 그래 다섯 개고 에어플레이 혼란하다 혼란해란 곡이 두 번째로 네 개 반 아 그쵸 네. 다행이죠
저는 그 곤충들 있습니다. 네? 아, 다른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불러드리죠. 불러드리죠. 혼 혼. 오케이. 아, 혼. 잠시만 여기 보자. 아, 혼란아 놀란애가 별로 없는데요. 아, 댓글에요? 네. 소개 좀 들려달래요. 아, 우리가 들려주고 싶으면 들려주는 거죠. 그러네요. 댓글엔 되돌라가 제일 많네요. 되돌라가 들려줍시다. 그러면 되돌라가. 오케이. 좋은 노래 들려야지. 네, 저 좋죠. 저 되돌라 너무 좋아합니다. 되돌라 부탁드릴게요. 저 되돌라이브 사랑합니다. 갑자기 홍콩도 좋지. 나이스 타이밍. 근데 성호 형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댓글에 그게 너무 많아요. 뭐야 그게 뭐죠? 그 넘어가기 전에 가자 바대박터 듣고 싶다. 아, 에? 그러려면 이제 다음에 우리 론트킹 앨범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 라이브 전이었잖아 론트킹 앨범이. 그러네. 한번 론트킹 가자 한번 틀어주실 수 있나요? 그 서울의 바람 대신 박자. 아니 저는 그 뭐시기? 무반주로 듣고 싶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무반주 yeah. 아, 또 모든 가능하죠. 아, 그렇죠. 네. 정말 짧게 명 MC Let's go. MMC. 명 마이크 아셨나? 아 그래서 진짜 먼저요? 네. 아, 나 틀어주는 게 좋으면 틀어줄게요. 아니 근데 박자를 못 맞출 바에는 아니 박자 없는데 박자 어떻게 맞춥니까? 맞아요. 에? 그리고 5박자로 하는 거죠. 네, 메트로놈. 오케이. 박수 쳐주세요. 자, 에 아니 뭐 웃기잖아. 밤 대신 박자를 타고 난 노 강포로 다스려 우리 킹덤 무지몽매한 것을 아치를 잡아다 줄터 곤장을 쳐 영원한 전신을 쳐 진정한 용은 낚시쳐 다 춤을 춰 오이 전 드러내면 미쳐나 뛰는 미쳐나 낭당 내 나목을 칠 테니 망나니처럼 오. 네. 근데 약간 거의 디스랙 같았어요. 거의 보면서 의지가 됐나봐. 약간 그 망나니와 미쳐나니 아니 거의 보면서 굳이 뭐 이렇게 되네. 이것도 또 음원으로도 발매했으니까 맞아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컴백곡 사달고 가자. 다음 또 다음 앨범은 저희 첫 정규 앨범이죠. 대빈입니다. 대빈. 또 이거 이 앨범명은 또 저희가 라이브 때부터 계속 힌트를 드렸었어요. 맞아요. 라이브들을 뒤집으면 이 되는. 이 곡은 또 아 이 앨범도 곡수가 되게 많아서 11곡이네요. 달님들이 보고 싶은 곡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역시 정규니까 많아야지. 저는 노래 좋은 것도 많아. 난 이게 좀 좋다. 난 눈빛 날. 나 이거는 다 그 너무 좋은 곡이 많은데 다 듣기 힘드니까 멤버들별로 한 명씩 좋은 곡 그냥 짧게 한 소절씩 불러주게 돼요. 아, 그래 잠깐 써봅시다. 이 정도면 와 좀 무식 거도 있네. 잠깐 두천두천 우리 시간 그걸로 흐르는 사람이 구경용이 아 무식 거 무대였지. 저는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또 인트로로 한 거는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라고 처음이기 때문에 데뷔스 인더 디테일. 제 랩 부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5, 6, 7, 8 가리스 인더 디테일 맥초처럼 심없지 묵밑에 날아 또 날아 그런데 또 다
까지 괜찮아요. 좋았어요. 네, 이어서 해줘요. 감질나요. 달라가 아니라 가라야. 형,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빨리 해야 돼. 다시 할게요. 네. 아, 여기서 다시 하는 거꾸로 나그네그네. 오케이. 카운트 주세요. 오케이. 5, 6. 아, 잠깐 뭐 좀 더. 형, 뭐 하신다고? 아, 데뷔신다 드디어 할게요. 아, 그거 좋아요. 너무 좋죠. 아니, 생방에 무슨 편집 좀 하자고. 그러니까. 가보자, 형. 렛츠고. 렛츠고. 철인이니, 천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5, 6, 7, 8 가르치면 더 디테일 100초 저러 나라 그런데도 가라는 저들과는 달라 왜 다시 하냐? 아무도 못 자, 김영도 돌아다 김영도를 돌아다 돌아게? 나 스케줄 좀 줘봐 플로우를 까고 자, 진짜 감질 나니까 넘어갑시다 오케이 나 음원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어서 형이 일부러 들인 거잖아 아, 그 말은 어떻게 아니, 그냥 아니 아니 뒤에 무슨 몇 글자 안 남았는데 그걸 들려 오케이 알겠어 스컬? 네 시온이는? 곡이 진짜 너무 많다 부션, 부션도 있네 부션까지 싱글인데 수록이 같이 되게 많아 저는 시온이 이웃스 듣고 싶어요 시온이 이웃스? 너야 어땠나요 처음부터 알지 까먹었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알지 5, 6, 7, 8 너의 하루는 어땠나요? 괜찮아요 다 하고 싶은 거 이러면서 거기까지 망갔어 거기까지 내버렸어 아 진짜? 이러면서 이제 딱 시작되지 맞아 뭐 유스 이러면서 시작이 유스 아 에이 좋은 글인데 엄청 많구나 너무 많아요 대박이 한이는? 아 한이 다 보셨어요? 니? 헤이 무슨 글인지 알겠어 뽑았어 맞추네? 헤이 푸셔? 네 전 푸셔요 아, 오, 진짜 대박. 잠깐 파인. 나는 나스. 나니. 그러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우리 노래 이거 찾고 있어. 내 커피 마셨어? 아니. 방금 딜레이 생겨서 누가 내 커피. 딜레이 걸려서. 내 핸드폰에서 지금 커피 마셨어. 미안해 제임스.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어. 아니 딱 이제 어 잠깐 파인 이러고 보는데 갑자기 고원 형이 내 커피 마셨어. 근데 여기서 딱 걸렸네. 반응이 형은 푸셔래요. 푸셔 한번 불러볼까요? Let's go! 푸셔를 아 무대에서 해보고 싶어 음반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잠깐 네. 이건 또 아, 거기에요 거기에 뮤비도 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작년 11월 온라인 콘서트에서 첫 공개를 했었어 온라인 콘서트? 오케이 카운트 5, 6, 7, 8 거기 잠깐 어딜 보니 여기 있잖아 안녕하세요! 통화 속 백마탄 광장은 아니지만 뭘 원해 다 말해 너 위해 종일 dance tonight 적당한 위도 자켓 핏도 태가 나잖아 yeah. 그리고 또 건이는 네. 어떤 거? 저는 IPU도 되게 많아 이프? 이프 IPU도 너무 좋고 왓츄두잉도 너무 좋아했어 아이피유도 너무 재밌어 완찬아도 너무 좋고 잠깐만 하나만 골라주세요 아, 뒤에 형들한테 맡기고 저는 왓츄두잉 한 소절 오케이 하겠습니다 왓츄두잉 5, 6, 7, 8 너무 빨라요 5, 6, 7 왓츄두잉 베이베 What you doing now? Okay. 야, 이 부터 줬던 거.
네, 참 되게 감미. 이 곡은 또 이시곡 때문에 더 몽글몽글해지는 곡입니다. 그래도 원하스는 또 돌아오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원하스 돌아오는 거야. So how? 너 그건 아 저는 완찬아. 완찬아. 아, 저 특히 그 파트 있잖아요. 레이븐의 파트. 그렇죠. 맞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죠. 혼나는 것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니? 그때 기타 권영이 친다며. 맞아요. 드럼은 네가 치고. 어. 아 나 베이스가 그랬는데. 아 진짜 드럼 누구한테 넘기지? 드럼 화능이 형. 아. 안 보이겠다. 아니 도대체 왜 드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 나 안 보이는 걸로 끝나냐고. 결국에 화능이 결국에 일어서지 말라고 하고. 들어가서 못 맞아. 친다.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러면. 당연히 해봤어. 근데 그래야 끝났었어. 끝났다. 어? 자, 하늘보 넘어갈까요? 하늘보 첫 번째 게임은 바이너리 코드입니다. 와우! 바이너리 코드 비 내리는 코드 제일 최대 대본인데요. 자, 여기에는 또 수록곡으로 자님들이 또 콘서트에서 듣고서 좋아하셨던 발키리 락 버전이 또 수록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바이너리 코드 앨범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온이가 비 내리 코드가 뭐냐고 물어봤던 앨범이죠. 맞아요, 비 내리 코드. 비나리 코드. 비나리 코드. 비나리 코드. 아, 나 처음 알았다. 내가 그랬었나? 어, 그랬다고 합니다. 이게 이거 뭐야? 어떻게 읽어? 비나리 코드. 대기요. 비나리 코드. 아 그리고 국민 또 생일 축하송이 또 탄생했잖아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국민 아, 그래요? 생일 축하 요즘 생일 축하 때 이런 거 안 틀면 생일 축하 아니 제대로 못 한다. 인사들만 부르는 곡이에요. 아 그 요즘 아웃 가방에서 이거 틀어주네. 아 그래도 나는 부르잖아. 낯선 거 봐봐. 나 이거 몰라. 맞아 요즘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가도 아, 생일 축하곡 이걸로 불러도 이거 틀어주세요 노래는. 그 뽀글이 가발수 아, 이거는 진짜 와, 그냥 완전 오프더 레코드인데 제가 네. 얼마 전에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냥 누군가의 브이로그 막 육아 브이로그 막 이런 데까지 그 알고리즘이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분이 그냥 마켓을 갔는데 그 마켓에서 블랙미러가 흘러나오고 어제 알고리즘이 너 언어 쓴 거 알고 딱 그런 데 갔네. 유튜브 똑똑해. 알고리즘 진짜. 그래서 어제 또 블랙미러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오늘 또 생일인 달립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저희 천일이잖아요. 그쵸. 생일과도 같은. 예, 근데 이게 생일 축하송이 아니던데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생일 같은 축하. 생일 축하송이 아니던데. 이거 이 노래 부르면 그 성대를 R&B 성대로 바꿔야 돼. Happy birthday. 네. 어떻게 바꿔야 돼?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가자. Happy birthday. 약간 그. 이 성대로 바람 끼고 불러야 돼요. 네. 콧구멍에서 바람이 흘러나오는 거 원래 콧구멍에서 원래 바람이 흘러나와요. 네. 더 심하게 아, 약간 제 책이 Happy birthday. 너 어디 안 보는데? 뭐 약간? 이거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럼 해피. 오케이. 그래요. 아 바꿔볼까요? 그럼 다 같이? 아, 빨리 바꿔주세요. 이거 때문에 어요. Oh, 마치 내 기분은 happy birthday. 5, 6, 5, 6, 7, 8. Oh, 아 미안. 노래 틀까요 그냥? 야 그냥 이거는 A로 틀어. Oh, 아 제가 5를 천천할게요. 오케이. 그래. 5, 6, 7, 8. Oh, 마치 내 기분은 happy birthday. 너만 보면 미친 듯해
좀 어디 아픈 것 같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다들? 그래도 영재 형이 쓴 물가기름이랑 것도 또 좋잖아요. 아, 어, 근데 그거 좀 별로던데요? 난 좋아요. 아, 그래? 난 좋은데요? 나도 좋던데. 폴로레니. 폴로레니? 물가기름 어? 부재잖아요. 아, 폴로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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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로레니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폴로레니. 오케이. 오케이. 그거 불러요? 에? 불러봐요? 네, 불러주세요. 아, 형도 근데 노래 틀어주세요. 아, 그러면 돈 들어오니까 그만. 고구마! 매일 어쩌고저쩌고 헝클어진 머리. 그래서 말은 너 오늘 저녁은 고구마 아니야? 어, 좋아요. 어. 시라이야. 고기 먹고 싶어. 고기 고구마. 이렇게 해서 저희 앨범을 다 들어봤나요? 어시션 빼고. 그래요. 네. 어시션 빼고는 앨범은 지금 우리가 활동한 곡들은 다 들었죠. 맞아요, 형님. 맞아요. 네. 진짜, 진짜 맞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진짜. 생각나는 게 우리 맨 처음 우리 연습 모였을 때부터 연습 때 모였을 때부터 그 공연했던 거 기억나지? 난 나 기억이 안 나. 어떡하냐고? 데뷔하겠습니다. 그때 뭐야 데뷔도 안 했는데 그 공연을 해야 되니까 곡이 없어가지고 맨날 곡이 없잖아. 곡 공연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그랬었던. 맨날 미스백돌이랑 뭐 했었지? 잉글리시 걸. 잉글리시 걸이랑 라스송이랑. 우리가 레퍼토리랑 미스백스도 그것도 하고 커버곡 많이 원하스랑 했던 곡. 막 우리끼리 스테이도 하고 스테이 스테이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여러 앨범에 대한 원어스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진짜. 저희가 지금 한국 음원 사이트에만 있는 곡이 53 53곡이거든요 와. 근데 또 이외에도 저희가 또 해외 앨범 일본 그쵸. 앨범도 발매를 했죠. Thousand Stars. 어. 아. Stars. 야 그거 좋아. 와. 딱이라고. 어, 아, 한번 들으자. Thousand stars in light. 한번
것 같아요. 모두 look back and say goodbye. 아니 근데 파트잖아. 이 친구에 있으면 나올 거야. 야 근데 이거 가사 찾아도 가사 메모장에 있어. 메모장에 가사 읽을 수 있어. 못 읽어? 우리 한국말로 써준 거 읽어. 모두 look back. 추억이 방울방울이다. 그리고 시키스에서 노래할 때는 망울이 망울. 맞아,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원어스의 추억이 담긴 곡들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추억이 망울방울해서 감성이 풍부해졌어요. 아프다. 몽글몽글해지네. 몽글몽글.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더 있어요? 있어요.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나긴 했는데 오늘은 저희 첫일이니까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예요. 오! 약간 우리가 그 과거 과거 생활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아 맞아. 얘기가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 38. 과거 생활하면은 형 38은 뭔지 알아? 난 알아. 이건 진짜 알아. 38. 나도 알아. 나도 알아. 38? 나도 알아. 38. 나 알아. 나 안다고. 38 뭐야? 추천 빠고. 형 알아요? 38. 좋아 아니야? 나 졸라요. 추천팔. 형 구독자 추팔은 바로 추억팔이. 나 맞췄어. 나 맞췄어. 잘했어. 잘했어. 난 신세대. 아, 추팔은 신세대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그냥 진짜? 그냥 용어야. 알고 있지. 진짜요? 그냥 두고 한 번씩 추천팔로 와. 추천팔로. 추억팔이. 쇼크로 어제 V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수한테 더 물어봤는데 거짓 빼고 다 두고 밥모라고 했어요. 아니요, 저 형은 밥모임이라 했었어요. 형도 모임 얘기했어. 저 형이 두 분 밥모 얘기했고 서훈이 형이 두 분 밥모 얘기했고 그리고 영재 형이 밥모임 얘기했었어. 아니 밥말로도 모르지. 자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대신 늘어지지 않게 재밌게 빠리빠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요. 저희도 아직 고기를 못 봤는데 밸런스 게임 어떤 고기가 있을지 렛츠고 보여주세요.
오! 어이? 어? 봤는데 나와요. 나와 있어. 연결실 안 되더라고요. 여기도 나와요? 나와. 오케이. 레고. 렛츠고! 첫 번째 보기는 A 청량 컨셉 대 B 센 컨셉. 저희도 방금 천일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봤잖아요. 자, A 1, B 2. 손가락 보이는데? A, B 하면 그냥 A, B 하면 되지. 그냥 A, B 하면 안 들리잖아. 들려? 그러면 1, 2로 하자. A가 2고 B가 2야. 오케이, 그래. 하나, 둘, 셋. B! B. 그럼 지금 건이, 시오만 e. A고 나머지는 B인가 봐요. 오.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게 됐어. 팀당 대표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게 성향 차이가 좋을 수도 있어. 저는 뭔가 아직까지는 센 걸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실 그 센 거를 했을 때 난 좀 더 뭔가 무대에서 좀 더 내 에너지를 더 쏟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도 센 컨셉 하는 게 사실 무대에서 뭔가 좋은, 무대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청량 컨셉 달린 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쵸. 그 컨셉도 사실 저도 철판 깔고 입고 가는 거 못 하는데 철판까지 잘하잖아. 잘 못해요. 잘하잖아. 저 진짜 귀 빨개지면서 참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전 아이돌이니까. 알겠어. 그게 철판 걸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네. 그러니까 아이돌이니까 직업적으로 철판은 잘 깐다. 아, 나도 센 컨셉이 좋긴 한데 뭔가 확실히 청량 컨셉이 좀 확실히 뿌셔만 뭐냐 에어플레인 생각하면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재밌어서 좀. 나도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센 컨셉도 그러면 인상 쓰면서 즐기면서 저랑 놀면서 할까요? 저거 두 개 합치면 딱이겠다. 네. 센 청량. 아 잠깐, 나 뭐 하나 읽었어 지금. 청량은 나이 들면 못한대. 다음 문제 주세요. 에어팟 한쪽. 아 무슨 일이야? 에어팟 한쪽 하수구에 빠뜨린 게 두 번째. 휴대폰 전면 카메라 액정 깨져서 셀카 못 찍기. 아, 오케이 나 골랐어. 아 골라볼까요? 자 하나 둘 셋. A. A. 1번. 1번. 난 2번. 에어팟은 다시 구하면 되지. 4번 뭐야? 삐삐삐삐삐. 아 유닛으로 구하면 되지. A, A파 손. A가 레이건, 시온, 건이 1 서우고 둘이 이제 B인 것 같아. 저 진짜? 저희 돈 더 넣어야 될걸요? 저는 솔직히 이거 MBTI다 약간. 아니 액정이야 솔직히 고치면 되는데 에어팟은 그냥 한쪽만 빠지면 진짜 너무 화내고 다시 사기도 너무 애매하고. 어? 그게 싫다고 고른 거야? 나은 걸 고른 거야 우리는? 우리 나은 거 고른 거라고? 쟤 뭐야? 아 그럼 난 B. 아 그래요? 저 지금 게임 이해도 많이 떨어지네. 난 B. 아니 에어팟 한쪽은 솔직히 한쪽으로도 이제 나머지 한쪽으로도 들을 수 있고 또 새로 사는 게 고치 리퍼 비용보다 더 싸잖아요. 그치? 근데 아직 한쪽이 남아있잖아. 새로 사면 되지. 하나 나부터 하나밖에 안 해. 애초에 나는 이 생각 그냥 이게 우리가 지금 직업이고 뭐고 잘 떠나서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었을 때는 난 애초에 셀카를 잘 안 찍는 사람이니까 사실 저게 깨져도 상관이 없어. 투명들이 셀카 봐야지. 유리바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난 그걸 내가 배제하고 문제하고 말하는 거지. 존재하고 그 배제하고 왜냐면 안 찍는 난 존재야. 어, 그리고 통화할 때 굳이 뭐 이렇게 깨도 해야 돼. 요즘에 다 에어팟 끼고 통화하는데. 오케이? 그럼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돼. 난 그리고 음악을 좀 크게 듣는 편이어서 난 양쪽 끼는 걸 좋아. 넌 귀가 좀 안 좋더라. 맞아. 한쪽이면 참 사기도 되게 애매하지 않나? 달림들은 어떻지? 아니면 하늘이는 한쪽밖에 없으니까. 둘이 건강하면서 나능이는 한쪽밖에 없던 적이 많으니까. 아 지금은 다 찾았어요. 아 축하해요. 네. 색깔이 같아요? Yeah, so happy. 에어팟이 더 싸대요. 달림들도 그래서 좀 에어. 되게 아, 근데 갤럭시는 되게 그 댓글 지금 제일 많은 댓글이 뭐냐면 한쪽 당근에 팔아. 한쪽은 당근에서 사면 되지. 유닛으로 네. 액정이 깨져서 셀카를 못 찍는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거울 셀카 찍으면 돼요. 안 돼, 달림들도 있어. 해결책. 후면 셀카 찍으면 된다고. A가 그래요. 확실히 많긴 해요. A를 선택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취존 다음! 당근에 엄청 파나봐. 댓글에 사실 난 버즈 써서 상관이 없어. 자, A 여름에 야외 촬영, B 겨울에 야외 촬영. 너무 싫어. 뭐가 더 나은지. 나 너무 싫어. 자, 하나, 둘, 셋, B. 난 2번. 나도 겨울에 야외 촬영. 난 너무 야 그때도 얘 혼자 오. 맞아 너 혼자 여름에 나네 이게 진짜 싫어. 아 그 뭐 최근에 매운맛 촬영할 때 사실 그 뭐야 공놀이 썼나 우리 그때? 공놀이가 안 했나? 뭐 했었지? 밀가루 던지기? 아 뭐였지? 게임을 했긴 뭐였지? 했죠? 뭐였지? 최근에 매운맛? 아 그거 했다 요가? 이거 요가 아 요가 하는데 다리가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지 나는.
너무 추웠어. 아, 난 차라리 왜냐면 겨울에는 몸이 움직이면 덥잖아. 근데 여름에는 몸이 움직이면 더운데 더 덥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해지지. 그러니까 겨울에 몸 움직이면 그나마 이제 중화. 몸이 열이 나면서 좀 덜 추운데 여름에는 사실 그게 없잖아. 방안이 없으니까. 그 뭐지? 막 겨울에 야외 촬영하면은 보통 막 뭐라 그러냐 그 열 난로?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뭐 춤에 담요라도 붙고 막 이렇게 잠깐 촬영 들어가면 되는데 더우면은 진짜 막 땀도 나고 얼굴도 다 무너지고 와. 약간 답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우리 그때가 진짜 추웠는데. 아 그거 빨간 그 우리 그 평택시요. 뭔지 알지? 맞아. 크롭 입고 막. 아니야. 어쨌든 설치해놨어. 아 그날도 추웠구나. 시미도. 그날도 진짜 추웠고. 난 근데 그날 못 이겨. 그 우리 그 스테이지 브레이크 빨간 거. 어 맞아. 빨간 거. 버스 그거 찍은 날. 그날 진짜 추웠지. 와 진짜 아니야. 그거보다 더 추웠어. 나 시미도. 야 거기는 우리가 없었어서 잘 모르겠어. 아 처음에 같이 갔었잖아 우리 막. 아 진짜. 내가 원조하면 피디님을 나랑 바꾸고 내가 너무 아 실미도 때? 아 그때도 춥긴 했었는데 난 체감상 스테이지 브레이크 실미도 때 미쳤었지. 스테이지 브레이크 달님들도 차라리 B가 낫다는 얘기가 많네요. 오케이 땅! 좋아 좋아. 아 해봐. 1번 평생 양치 안 하기. 2번 평생 샤워. 잠만 잠만 양치의 기준이 좀 그래 가글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치 밑에 스타일이 아니 양치가 이거잖아. 가글이랑 양치랑 다르지. 좀 다르지. 그러면 샤워하면서 뭐 머리에다 물 끼얹으면 머리 깎을 수 있는 건가? 실제? 아니 뭐 양치하면서 뭐 네가 양치물이 이렇게 머리 끼얹으면 머리 깎는 걸로 샤워하는 걸로 인정해줄게. 아 그래 야 되게 혼란스럽다. 왜 난이도 조정을 할까 봐요. 양치 안 하기 대신 가글은 하고 근데 칫솔질 안 되고 샤워 안 하기 머리 감고 아니 몸 씻는 게 샤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양치물로 이건 됐다. 치약으로 머리 아 머리 감는 거 안 돼. 아 치약으로 씻는 게 안 돼. 치약 아니야. 가글로 펌을 안 시켜야지 고민이 될 것 같아. 아 그래? 어? 평생 샤워 안 하기. 평생 그냥 저대로만 해야 될 것 같아. 가글 양치 다 안 하기. 어렵네. 아 이거 저희 아이돌인데. 잠깐 목욕은 되나? 물 못 씻는 게 안 되지. 아. 어, 정말 아, 너무 끔찍한데. 골라볼까요? 이거 생각 안 해. 아니 그거 입는 데냐 먹는 데냐. 몸에 땜 안 돼 이만하에. 머리 엄청 꺾여 있고 몸에 냄새가 나면 산에 안 나가. 자, 더 나은 거 하나 둘 셋. 차라리 난 B. 어, 난 양치 안 하는 게 낫어. 아, 둘 다 못 고르겠어. 차라리 하나만 고르자면 난 아니 나 나은 거? 나은 더 나은 거. 아 나는 그러면 나는 평생 아니야, 양치 안 하기로 할게. 아 나도 평생 양치 안 하기. 나도 그래. 계속 먹어야겠다. 나도 말 안 하면 계속 먹어야겠다. 아 왜냐면 아 샤워를 안 할 수는 없어. 둘 다 못 찾는데 아 진짜 아니야. 몸에 냄새 나는 거 진짜 못 참아. 금지는 뭐라고? 둘째 뭐라고? 왜냐면은 이제 양치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에도 있는데 치실 같은 것도 있고 뭐 껌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민트맛 사탕 이런 것도 있어서 좀 해결책이 있는데 샤워는 답이 없을 것 같아. 머리 막 떡칠하고 있고 머리 떡칠해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거 아니면 근데 그거 아니야? 다 임플란트로 가버리는 거야. 나 임플란트 이렇게 양치를 안 하면 언젠가 이가 다 빠지겠지? 손을 끼는 거야. 임플란트를 하는 거야. 계속? 어? 아, 근데 진짜 평생 샤워 안 하기는 저건 대체 방안이 없어. 대체 방안이 없어. 탈의가 돼. 사라지 않을까? 근데 원래 향수가 발달된 게 맞아. 진짜 샤워를 안 해서 발달된 거야. 원래 유리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는 향수가 발달되지 않았지. 아, 그리고 머리에 만약에 떡 찌면은 머리 그냥 다 밀어버리면 돼요. 어머. 어 그렇구나. 그 살을 밀어버렸으면 좋겠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이거. 오케이 생각합시다. 다음 문제. 다 발만 여기까지. 이거 유명해. 이거 유명해. 이거 이거는 나 솔직히 이거는 난 고민도 안 했어. 나는 고민도 안 돼. 이거는 나 무조건 더 나은 거. 하나 둘 셋. 나 무조건 1번. 합이 뭐야? 아니 8만 번은 너무 많아. 야 이거 너 그냥 잠깐 여기서 혹시 대장 내시경 받아보신 사람 있어요? 없어. 나 없어. 아 근데 이거 이거는 8만 번이잖아. 죽을 때까지 우리가 8만 일은 살 수 있을까? 아니 8만 대장경 끝까지 이렇게 그냥 형 그 이따가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 내시경 댓글 중에 B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대장 내시경 어차피 수면이라고. 근데 아니, 그걸 해야 되잖아. 맨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식해야 되잖아. 그치. 8만 번이니까 8만 번? 아니 저 고문이야 저는. 그리고 A가 왜 못하냐면 8만 대장님 평생 이것도 다 물리는데요. 야 저 대장 내시경도 8만 대장님도 살다가 그냥 계속 저것만 해야 돼. 맞아 8만 일 동안 잠만 자야 돼. 그럼 8만 번 금식을 해야 되잖아. 야 그리고 그 사람 그래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생각 안 할 것 같아. 잠깐만. 맞아, 진짜 더러운 생각 했어. 얘기 안 할 거야. 그래, 하지 마. 아니,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그치? 그걸 대장내시간 하루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해도 365만큼 1년에. 그치? 그치. 근데 8만 번이야. 주지같이 엄마를 36,500일을 받아. 그래도 100살이야.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것만 받는 거야. 아니, 아니, 야, 그게 아니라 저기 안락사랑 다른 얘기야. 야, 8만 번이잖아. 8만 번이잖아. 죽어서도 저것만 야, 그러면 죽을 때 깨끗하게 죽느냐 조금 아프게 죽느냐. 아, 그냥 꼬꼬 그냥 그치. 죽을 때까지 밥을 못 먹는 거네. 오, 그치. 너무 슬퍼.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일단 주는 게 낫겠다. 오케이. 8만 대다가 끝까지 읽고 독후 감상 안 할 거잖아. 아, 오케이, 패스 패스. 자, 1번 똑같은 옷 일주일 입고 외출하기. 2번 똑같은 양말 일주일 입고 외출하기. 아, A는 근데 멤버들 중에 한 명 한 사람이죠. 너 맨날 나 둘 헷갈려. 나는 한 명 헷갈려. 나도 한 명 헷갈려. 본인, 본인. 너도 한 명 헷갈리는 게 당연히. 근데 양말은 신발 안 벗으면 괜찮죠. 아, 근데 저거는 야! 야! 피아노 나 아이돌이지. 나는 A가 나은 것 같아. 그치, A가 나은 것 같아. 차라리 A가. 근데 만약에 하얀색 티가 한 번, 일주일.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직업 특성상 우리는 둘 다 너무 끔찍하거든. 아, 나는 근데 똑같은 옷을 아, 사실 B는 절대 안 하고 싶고 A는 우리 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A인데 우리 말고 A인데 봐봐, 생각해봐. 하얀색 옷인데 김치찌개 먹었다 김치국물 흘렸어. 아, 난 다음날 만약에 중요한 막 미팅이나 이런 거. 아니, 양말도 근데, 똑같이 생각해. 아니야, 난 2번이야. 왜냐면 이게 나는 진짜 신발 신고 있으면 안 나는데 그냥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어서 옷을 똑같은 걸 안 신는 거랑 뭐가 다 사실. 난 아이돌이라 냄새 안 나. 나도 나도 땀이 안 나. 나는 사실 안 나. 패물이 안 나.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어. 나는 있으면 먹고 사. 아유, 아유, 안 쓰는 거 몰라는 건데 우리 집 있어. 야, 진짜 없는다. 진짜로? 야, 나 화장실에 가본 적 없다. 너네 달리들이 달리들 확실히 신세대네. 요즘은 스타일러 있으니까 옷 스타일러에 넣으면 되네. 오, 아, 그 냉장고 같은 거 있죠. 아, 그거 없다고 생각해야지. 아, 근데 우리만 너무 옛날 시대로 생각해. 아이돌 자. 그러네. 똑같은 옷 일주일 입고 외출하기면 그 똑같은 옷은 계속 빨고 입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양말도 똑같지. 그러니까. 패스. 그럼 이거는. 그 양말 더 빨리 바르잖아. 그렇게 다시 면 삐지. 그러니까 난 삐예요? 그러네. 빨 수 없다는 게 없네. 빨 수 있으면 삐지. 아니 이거 이거 전에 그 질문 자체가 양치하다이나 샤워하다이라서 그래. 이거 너무 약해. 패스. 자, 1번 둘다 치약으로 양치하기. 아, 2번 초복장마 치약으로 양치하기. 아, 난 와. 근데 불닭 맛이 맵긴 할 거 아니야. 아, 난 매운 거 잘 먹어. 나 매운 거 잘 먹어. 아, 근데 나 초복장은 좀 안 돼. 나는 1번. 양치를 왜 하냐? 내 A는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양치를 해. A는 있어. 그럼 B는 있지. 근데 맛이 아니라 불닭. 진짜? 맛이나? 나 해본 적 맛이 나. A 있어. 불닭 맛이 난다는 전자에 초코라면 되지 않을까? 그 매운 근데 이게 애초에 양치도 하면서 입냄새도 안 나는데 청국장은 왜 하는 거야? 어, 근데 댓글에도 피나보다 되게 설득력 있는 말이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달림들은 매운 거 못 먹는 달림들은 B가 더 나왔다는 사람. 아, 근데 매운 거 못 먹으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적어졌는데 매운 거 잘 먹으면은 양치를 해서 입냄새는 안 나게 했는데 청국장은 왜 하는 건데 도대체? 매운 거 그냥 아, 빨리 물 하면 되죠. 달림들이 만약에 저희가 대면 팬싸인 아, 그만해! 제 원하스가 원하스였어. 근데 우리 서우가 왔는데 갑자기 우리 서우야? 안녕!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매워! 우와! 아, 매워! 이러거나 이제 매워서 입술 부르튼 서우. 왜 하필 서우야! 아, 네. 아, 네. 아, 잘 봤네. 아, 매워가 낫지. 이러거나 낫잖아. 둘째 뭐가 나요? 뭐가 나요? 아, 매워. 아, 나 뭐가 나요? 자, A로 가겠습니다. 패스! 야, 얘 여기 잘한다. B는 아니, 얘 표절 연기가 거의 지금 내 모양이 문제야. 다들 불닭이 좋대요. 불닭이 패스! 1번, 레이븐한테 계속 어쩌라고 듣기. 2번, 시온이한테 비눗방울 듣기. 너무 싫어요, 둘 다. 비눗방울은 제 생각보다 싫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타면 너머지 네지타머리 자 말끝마다 말끝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하는 것보다 비눗방울이 낫죠. 아 근데 알아, 이거 알아. 그거 아니야? 아? 건이 A가 건이가 들었던 거고 B가 내가 들었던 거야. 그 그럴 수도 있고. 아, 골라볼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그날 비눗방울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사님도 좋아하셨어. 굉장히 아 하면서 뛰어다니셨어 이사. 너무 TMI 아니야? 근데 저기 A는 계속이고 B는 한 번이야. 어? 아, 왜 계속 뺐어요? 계속 붙여주셔야지. 계속이라고 생각하래요. 아, 그래도 아. 하나 둘 셋 B! 이렇게 아, 낫다고? 나는 A가 나. 나는 A. 나도 A가 나. 아 A가 저 진짜 네시타 걸려. 너무 싫어. A가 나. 화장실 갈 때도 저거 할 거 아니야. 아 근데 비눗방울은 아 하지마 왜 저래 하면서 기분 사실 저 좋다? A는 그 대화를 단절하면 돼. A는 당하는 거야. 제가 A는 에어팟 끼고 그거야. 노이즈 캔슬링. 네 노이즈 캔슬링. 근데 우리가 근데 말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A는 속상해. 아, 약간 일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밖에 안 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냥 때려도 되는 거야. 이 친구 그냥 냅두고 일하면 돼. 아 그냥 막으면 돼요. 깎이네. 일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편의 막으면 되는 거고 비눗방울 쏟아야 비눗방울 아 이게 근데 비눗방울 공격이 생각보다 진짜 거슬려. 아 댓글에 A는 상처받는다 B는 뇌진탕 걸린다. 그래 뇌진탕 상처가 상처가 낫죠. 샤워하다가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큰일 나요. 아이들 어떻게 해. 어쩌라고 듣는 거 오히려 좋대요. 영재형 감미롭게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어쩌라고 감미롭게 어? 건이야 감미롭게 하면 안 되지. 건이야 선생님 그대로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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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왜 나한테 그러고 이거 하면서 건이형 되게 약간 익살스럽게 하는데 어? 영재랑 말하는 게 투문한테도 얼마나 큰 행운인데. 근데 얘는 감동이다. 야 근데 이거 지금 강남 가서 노는 건데 네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이거. 네가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아 지금 왜 나 그거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뭐? 어제 뭐 어쩔 뭐 있었잖아. 어쩔 TV 어쩔 TV 뭐 어쩔 뭐 이게 무슨 유래야. 아 내용과 관련이 없긴 한데 한번 해볼까? 뭐 하죠? 아 뭘 하면 되는 거지? 어쩔 TV 했어요? 아 이게 어쩔 TV라고 뭐 이거라 사실 난 이 어쩌라고가 어쩌라고를 팬사 때 용정이 하는 걸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형이? 아니 영지 해달라 해가지고 난 그래도 비눗방울이 좋아. 알겠어. 그래 아무도 싫어. 난 비눗방울 너무 싫어. 너 탓이야. 아무도 안 남았어. 자 다음 1번 이도랑 운동 5시간 하기. 2번 황승이랑 섹시 댄스 교실 5시간 하기. 어? 무조건 1번 갑자기 이렇게 조용히 칠 거야. 아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골라볼까요 이거는? 아 좀만 시간 주세요. 눈에 보여 내 거. 내 것도 눈에 보여. 뭐가 눈에 보여? 아니 나 근데 진짜 나 운동 진짜 좋아. 근데 섹시 댄스 그 저게 한국 왕복 해야 되나? 근데 너 나랑 운동하는 거 나랑 운동 안 하잖아. 형 운동 형이 운동이 운동이 이건 다른 거지. 어, 내가 하는 아니지. 스포츠고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다녀. 그러니까 이도랑 운동은 건하경이 티칭해주는 다섯 그리고 화둥이 형이랑 화둥이 형이랑 섹시 댄스 교실 하는 거는 디테일까지 다 잡아요. 아주 골반 막 가슴 로우를 막 나는 이도랑 운동이 나을 것 같아. 너무 피곤. 근데 어쨌든 둘 다 섹시해지는 거잖아. 그치. 뭐 그래 따지면 접근 좋아. 약간 좀 건강한. 야 근데 확실한 거는 시온이는 나랑 그래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가량 섹시클 댄스교실 했는데 너는 이도 형이랑 두 시간 동안 못 해봤어. 근데 화둥이랑 섹시 댄스 교실 어디 가서 써먹을 데가 없어. 야 왜 써먹을 야 쳐박아. 쳐박아. 왜 쳐먹을 데가 없어. 쳐박아. 팬님들이 얼마 팬님들 앞에 살 수도 있어. 아니 통통 TV에서 이거 하니까 편집 당하던데. 너가 잘 못했어 그래. 아 그래. 나 오히려 너무 잘 쳐서 편집 당한다. 아 그런 거 있어. 아 배워야겠어. 수위 아 그럼 B. 수위 조절해서. 나는 A로 하겠습니다. 수위 조절하는 법을 배우러 가겠습니다. 아 너 너무 강해서. 아 오케이. 레벨도 낮출 필요가 있어. 오케이. 달림들이 난 다이어트 필요하니까 A라고 하시는 달림들이. 투미들 그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냐? 나 근데 난 에이 설마 5시간 만에 그렇게 되겠어? 아 난 사람한테 맞출 수 있어. 맞아 이도 형. 아 이게 한 번 하고 끝이야? 이게 맞춤 교육이야. 이게 한 번 하고 끝이야? 아 그래요? 맞춤 교육이야. 난 그리고 맞춤 교육이면 나 A. 나 맞춰줄 수 있어. 아 그럼 A지. 저도 맞춰줄 수 있어. 제한테 맞춰주면 나는 안 하고. 저도 맞춰줄 수 있어요. 나한테 못 맞추지. 맞춤 교육이면 A. 무게를 100kg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알겠어. 나도 맞춰줄 수 있어. 아 그러면 제가 못 하는 거야? 난 100kg 갖고 있는 거 몰라.
댓글에 그러면은 사람 뭐냐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면은 A 가서 숨쉬기 운동만이 되니? 아 그건 안 되죠. 그 운동이 전이를 모르는 사람이면 야 주방 시켜. 주방. 주방. 주방 시켜 그래도 갑자기 주방 가서 일을 시켜. 뭐야. 다음 마지막이래요. 오케이. 1번 건이 달빛반 VF 3시간 보기. 2번 서호겸성 VF 3시간 보기. 야, 이거. 자 근데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이거 막판에 제대로 나왔다. VF 시청 중 다른 행동은 절대 못함. 와. 야 진짜 의미 있게 짜여진 방송이 뭐냐. 나 근데 장난 아니야. 서호 뻘짓 보느냐. 자 그러면 야 정말 미안한데 나 이거 야! 이거 농담 둘 다 다 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조건이 뭐 먹으면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정말 VF만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된대요. 네. 아, 근데 사실 사실 내가 건이 달빛방도 보긴 했거든. 망치지 마. 보긴 했어. 아, 봤는데 봤는데. 보긴 했어. 보다가 그거 보다가 졸려 졸리더라고. 서호겸성은요? 서호겸성은 아, 난 근데 네가 그 재미가 끊이질 않아. 끊이질 않아. 끊이질 않아. 근데 그게 있어. 서호겸성은 노래가 끊이질 않아. 그러니까. 아, 얘 거는 뭐라는지 알겠는데 얘 거는 뭐라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텐션부터 나요. 텐션부터. 근데 이거 서호 갬성 이겨도 좀 속상한 거 아니야? 건이형 그래도 약간 고정 프로 같은 느낌이고. 나도 고정 프로인데. 약간 약간 이거 여기는 약간 가짜 좋아하는 느낌. 잠깐 너 말 조심해. 말 조심해. 서호 형이 오길 막. 너 짝퉁이다. 짝퉁이야. 짝퉁이야. 내가 찐이야. 야. 내가 짐이야. 내가 준비할게. 너가 짬이야. 자 원래 그거 알아? 모방한 작품이더라도 그게 더 유명해지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내용과 현실. 그거 짝퉁이잖아. 애초에 야 진짜 애초에 너의 달빛밤이나 VS 서호 갬성이면 너는 없었는데. 넌 없어. 너 맞아졌어. 나는 시험 감성 3시간 한 적 있어 팀으로. 그러니까 야. 그게 잊혀진 거야 지금. 서호 갬성이 밀린 거야 지금. 킹받아? 어? 아니. 조만간 내가 조리요리 한다. 조리요리. 조리요리 뭐야? 조리요리. 아 조리. 말 그대로 조리를 요리하는 거야. 조리요리 한다. 말 그대로 조리를 요리하는 거야. 아 진짜 웃기다. 아 너무. 자 한번 골라볼까요? 아 그럼 진짜. 야 이거는 근데 너무 투명하다. 차라리 세시 댄스 브이앱 낫지. 아 그건 아니고. 야 어디에 들어와? 이렇게 분위기가 쌓이지 마. 3시간! 야 섹시댄스 분이 야 솔직히 좋다? 그럼 그거 한번 하려고 일주일 동안 쌩고생하자. 안무딸이야 안무딸이야 쌩고생이야 달리고 누나 너 왜 퇴근 안 해? 아 섹시댄스 분이 아무짜한테 내가 언제 근데 그만큼 노력 안 해? 어? 형 너 달빛밤 노력 안 해? 소호겸성 굉장히 나는 달빛밤 되게 짜여 되게 짜여져 있어 형이 집에 불러서 지기 타임! 서호겸성에서 꼭 하는 거 약간 그런 리스트 있어요? 노래 틀기! 그냥 평상시 한 거! 떠지먼! 떠지먼! 서호겸성 한번 설명해봐요. OST 부를 거! 노래 흥을 거! 방송 거! 어! 다 알잖아! 네, 설명해 다 알잖아! 너 시옹겸성에서 하는 거 뭐예요? 시옹 감성이야! 오케이! 지금 세상이 미쳐진 거야! 자, 이거 아, 너무! 시옹 감성에 하는 거 뭐야? 말해봐! 나도 틀에 안 갔지만 아, 원래 천에 그냥 여기서 당첨된 사람은 3시간 하는 걸로 오케이 그래
어때? 자, 오늘이야. 오늘? 아니 솔직히 오늘은 좀 오바고.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3시간 하기.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야, 가능하지. 무슨 상품이든 가능하지. 달리미랑 쓰다던 너무 좋은데. 난 너무 좋아. 가능해. 나 너무 좋아. 이거 탄탄해요. 보통 누가 알지? 그냥 여기에다가 쉬운 감성도 넣자. 원래 약간 엄청 어이. 초장밥에 씨 시공 감성. 여기 어? 1 달빛밤 감성. 2 서울 감성. 그래 그러면 뒤에 레이디오도 넣어. 그래. 레이디오 넣고 다음에 아니야 그 이에 그것도 넣어. 섹시댄스 넣고 그거 운동하기도 넣어. 아니 그거 뭐야? 아 이거 이거에 이거 해주는 이거에 읽어주는 거. 세 시간 동안 읽어. 세 시간 동안 근데 재미없게. 아 세 시간 동안 팔만 대는 경 읽는 거야. 아니 내가 8만 대중 형 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어? 자 이거 가는 거야. 그러면 아, 네. 올해 안에 걸리설 한번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축제 중에서 A B C D E F. 오케이. 자 1 2 3 4 5 6. 난 F가 적은 거 같아. 뭐가 의미가 있니? 하나 둘 셋 B C C B가 더 많네. 아 그럼 다시 3 대 3 둘 다 해. 공동 1등! 오케이! 박정희! 박정희! 3시간 동안 토론을 해! 봐봐! 감성이랑 갬성이 콜라보한 거 그래, 콜라보로 하자!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서울 갬성이 뭔가 더 먼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신선주 기억하고 기억성 또 그래 우리 그래. 감성 니들 알아서 감성 갬성 콜라보 하는 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감겜으로 그걸 3시간? 어. 오케이 3시간 충분한 둘이 3시간 아니 1시간 반 1시간 반 어, 그래 나도 사이도 상관 없어 아니야 3시간 하자 같이 해도 되면 자신 없다? 아니 3시간 노래방 시켜라 노래방에서도 3시간 동안 노래 해본 적은 없지만 오 난 네. 최근에 채팅도 3시간 했는데 난 3시간 다 오케이 오케이 자 끝 끝이에요 네. 아, 셌다 셌다 아, 마지막에 너무 셌다 이게 할라시였네 시온 갬성이 엄청 웃겨 자 이렇게 해서 시온 갬성 밸런스 게임이 밸런스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 머리가 너무 웃긴다 어 머리가 너무 웃겼어 너무 웃겼어 아 나 턱 떨어져 이제 아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이제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어 마지막 코너는 코너 아직 기다리고 많아요. 아 그냥 이제 저희 멤버들이 천일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그냥 각자 생각나는 추억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소감도 같이 말해줘요. 천일 동안 마무리하는 이때 느낌. 이랬던 거 기억나 하듯이 달린들도 같이 보내주세요. 이 솔직히 저희가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항상 행복하기도 했고 뭐 즐겁기도 하고 뭐 언제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지나온 날들 중에서 기억이 지금. 아 맞다 이때 이랬었다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잊진 않았어도 그리리리의 순간 제외하고 얘기하자 좋아 아 그럼 나부터 말할게 그래? 말할게? 말할게 형도 말해 야 다 먹고 말 잠깐만 아, 깔끔해 그 그거 기억나요? 그 안 나는데 그거는 아 그거? 기억나지 다 듣고 기억나지 그만해 뭐뭐뭐 뭐. 그, 토미들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저 커먼그라운드 거기서 직접 나눠주고 아, 근데 이것까지 되는 거야? 안 되지 천일 중에 천일 중에 데뷔 후에 말해야지 데뷔 전이네 데뷔 전이네 근데 껴주자 우리 그래도 안돼 껴주자 안돼 그러면 아 그러면 이것도 얘기하고 천일 중에서 나네 어, 주제에 어긋나 너 약간 그 약간 그런 거지 BC 같은 느낌인 거지 아니 아 기원전 기원전 느낌인 거지 데뷔전 데뷔전 아니, 주제에 어긋나는 걸 나는 전중에 어. 형이 장사를 하는 게 되게 기뻤잖아 무슨 텐션이야 장난이야 기부했잖아 장난이지 그치 기부에도 큰 만족을 느꼈고 또 이제 직접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직접 해가지고 직접 줄 수 있다는 게 뭔가 또 뭔가 보답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형 갬성이 맞았구나 그치 그치 내 갬성 약간 좀 좋았다 또 그리고 또 그 무더운 말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하, 새록새록하네 로나가 네. 끝나면 형이 한 번 잘해요? 뭐 코로나가 끝나면 아, 난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천일 중에서 아니 주제 자체가 어긋났는데 뭐 주제 맞는 걸 해야지 이제 그 하고? 오케이 천일 중에서 아, 네.
그것도 좋은 추억이었죠. 그쵸, 그것도 좋은 추억. 야, 데뷔 전에 좋은 추억 많았지. 그치 그치 그치. 데뷔 후에는? 시간을 줘. 시간을 줘. 아, 이거 달림들 댓글을 같이 보자. 그럴까? 한우나 왜 할인이? 파마칙스 기억나지? 그만 말해요 달림들이. 파마칙스 얘기 많네. 잊혀질만 하면은 못 잊어. 내 브이앱이 되게 임팩트가 컸구나. 아니, 한우 브이앱이 크지 않고 파마칙스가 컸었어. 형이 그 비주얼이 강했었어. 그거 사실 이경보다 얘가 살려달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투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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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 이런 말까지 안 하라 했는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결국 먹었어 하는 얘가 먹었다고? 다 버렸지 맛있다고 먹었잖아 다 버렸지. 나는 댓글에도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달링들이 우리 블랙미러 음악 나온 날 차트 1위 시켜줘가지고 나 울어가지고 쇼케이스 10분 늦게 시작했지. 아 맞아 얘 때문에 그 완전 미묘했지. 어? 감정적이. 근데 나는 그것도 되게 그 당시엔 되게 아, 나 때문에 10분 미뤄지고 아 고마운데 어 또가 막 이랬거든. 지금 지나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다. 뭐가? 뭐가? 10분 미뤄진 거. 어? 아 난 웃긴 게 뭐냐면 별별 게 아니야. 아니 10분 미뤄진 게 나한텐 되게 내가 정말 죄송한 일이었어. 나 때문에 계획 처리되고 달림들이 기다리고 7시에 쇼케이스 6시인가? 7시? 아 8시 네. 쇼케이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약속을 어쨌든 깬 거잖아. 내 나 때문에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죄송한 거야. 근데 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너가 시간이 없어. 아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돌이켜 보면 그냥 그마저도 추억이구나 싶다고. 다시 그래. 근데 여기 웃겼던 게 뭐냐면 얘가 진짜 안 울고 참하다 갑자기 밥 먹으면서 울고 있어. 나가서 그래서 거의 괜찮은 거야 보고 있는데 울면서 밥 먹더라 계속. 아니 내가 울면서 밥을 먹어. 손은 쉬지 않아. 맨 처음에 나도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데 참았다.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막 엄청 좋아하시는 목소리 들리는데 참았어. 근데 멤버들이 소파에서 둘러앉아서 밥 먹으면서 아 그래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터져가지고. 난 딱 두 개가 있어. 난 웃긴 거 하나랑 나는 일단 제 그 좋았던 거는 우리 딱 첫 방 했을 때 방송국에서 그 딱 그 첫 방 첫 방 때 그 약간 띄어쓰기 하는 거 첫 방 그 맞는 띄어쓰기 맞는 띄어쓰기는 맞는 띄어쓰기 했을 때 약간 방 했을 때가 붙어 있는 느낌이었어. 첫 방 했을 때 첫 방 그때가 우리 거잖아. 그 제 생일날이었을 걸. 맞아. 그리고 딱 그 했을 때 그 이제 투문이랑 그 같이 무대했을 때가 좀 기억이 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미비 찍을 때 오열했을 때. 건이? 나? 아니 건이 건이? 아 너. 아 태양이 떠나는 날 때.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안 나가잖아. 웃긴 웃긴 아니야. 비하인드 썼어. 웃긴 게 뭐냐면. 얘 오열한다니까 멤버들이 다섯 명이 다 쉬고 있다가 오열한데 다 따라가는지 제가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그때가 떨어지면 촬영이 안 돼가지고 카메라 두 대로 환웅이 저쪽에서 찍고 제가 반대편에서 찍고 있었는데 환웅 그것 때문에 저희 스텝 다 웃음 때문에 정렬해서 환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촬영했어. 대단했지. 나 근데 진짜 역시 역시 선배님 은혜를 드시고 좀 아니 연영파 연영파 왜 별일 다 있었다. 전화기 OGG로 놀림받던 것도 기억나. 달림들의 초초초 초능력은 기억 안 나. 어 안 나는데 날걸 형이 제일 뚜렷해 할 거야. 선배님이랑 되게 말 많이 했다고. 뭔 소리야? 한 마디도 안 했어. 서로 낯가리기가 힘들었어. 아 진짜 힘들었답니다. 네. 아, 왜냐면 그 휘누미님이 나한테 많이 가리고 나도 나한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말할 틈도 없이 계속 촬영을 들어가가지고 아 재밌었겠다. 근데 고니는 뭐 있었어? 고니는 재밌어 뭐냐? 이게 초초초초는야 고니는 뭐 있었어? 나? 나는 블랙미러 1위 했을 때도 너무 좋았고 나는 그것도 기억나. 우리 스파이시. 아 나도 이게 얘기야? 스파이시. 아 이거 달린데 모르잖아. 약간 지금 보니까 일남 할아버지 같다. 그만해. 아 참 그런거 야 누가
웃지 마. 그만둬. 나를 내겠단 말이야. 아니 나도 모르는데 스포 당해서 안 된다. 아 이거 보니까 어저께 세모 내보세요. 근데 거짓말이 그 상황이었잖아. 그만해 이래다. 아 맞아 맞아. 근데 그만 우리 다 그만 싸우라고. 우리가 뭐 아무 이거냐 이거지 막 이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게 그 서로의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서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니가 이렇게 계속 어지러워하다가 그만해. 네가 맡아 주마. 언제 다 주제까지 했었나? 아니 안 했어 안 했는데 아, 재질이 그때 재질이 그만해 그만해. 아 이거든 그냥 새로 맞춰. 아니 명상을 봐 약간 이런. 그리고 이 스파이스를 해버렸어. 난 진짜 나름 진짜 화낸 건데 멤버들이 그거에 다 같이 웃었습니다. 터져가지고 아니 텐션이 풀린 거예요. 화를 낼 거면 제대로 화냈다고 말은 화냈는데 손 이러고 지금 말하고 진짜 같은 재질이네. 그러니까 펄쩍펄쩍 뛴 거야. 난 진짜 화가 나서 매니저 바다 캐릭터 매니저님의 빠진 거야. 진짜 신기했던 게 만진나 이거 이 팔이랑 만진나 맞습니다. 자 이제 환웅이 형 어디야? 나형 어디부터 봤어? 환웅이 형은요? 아 전요. 아 데뷔하고 천일 나도 약간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지? 용어를 어떻게 설명했었지? BD? BC. BC? BD? BC? BD가 뭔데? BD요? BC? 데뷔 전. 오케이 오케이. 그때는 저는 그게 아무래도 기억나요. 저는 아직도 선명한데 그 뭐야 처음으로 원어스 인사했을 때. 첫 인사했을 때. 저희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못해서 다시 있을 때. 원어스. 그 연습 진짜 많이 하고 들어갔던 기억나. 맞아. 근데 틀렸어. 근데 또 틀렸지. 야. 이거 이 정도면 안 틀려 이랬는데. 나 그때 관객분들 팬분들 웃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아 진짜 웃겼어. 울면서 풋풋했다. 거의 막 울면서 인사했었어. 원어스입니다 막 이러면서 두구두구두구. 그때 원이랑 같이 했잖아 우리. 맞아 콘서트 같이 같이 해가지고 원이 인사하고 원어스 인사하고. 내가 기억났던 게 나는 이제 너무 이제 울컥해서 눈물 여기까지 샀는데 나는 웃겼던 게 인이어로 이제 감독님이 멤버들 대기실에서 원이도 오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가장 기억이 나. 그리고 이제 데뷔 후는? 데뷔 후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아, 나 아까 말했던 그건 일본 그 뭐야 콘서트 그 뭐야 20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2월이요. 마지막 이제 콜로 대면 맞아 대면 콘서트 했었어. 벌써 참 벌써 올해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작년 초년 거의 1년 반 그치 1년 반 정도 됐지. 그래서 나는 그거였지 그 되게 처음 서보는 그런 원형인 그런 공연장이었어가지고 되게 막 헷갈리면서도 막 이쪽에도 가도 달림 있고 일로 가도 달림 있고 막 이러니까 되게 막 재밌고 막 신나서 뛰어다녔던. 그리고 막 뭐였지? 원이랑 같이 라스송인가 그거 불렀는데 무대 이렇게 점점 돌아갔던 기억나? 맞아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막 뒤로 보면 뒤에 가면 또 뭐야 우리 LED 있고 일로 가면 또 달림 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맞아. 되게 신기했었어. 뭔가 좀 아쉽다 마콘이라는 소 해머스. 그래도 나 온 콘 했을 때도 기억이 너무 많이 남는 게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이 특히 녹화하고 저희가 무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중분들과 공감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사전 녹화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온 콘은 실시간 댓글도 있고 진짜 달님들을 위한 공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좀 더 공연을 할 때 진짜 에너지 많이 쏟았고 그만큼 또 에너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온콘도 사실 걱정을 했어요. 대면이 아니니까 관중분들 팬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게 그 화면 너머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달님들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난 오프라인 콘서트가 좋은 것 같아. 그건 대박. 역시 반박 불가야. 그게 이게 전달하고 전달할 수 있어도 확실히 사람이란 그 길을 바꾸거나 길을 보내주는 게 확실히 그게 다르더라고. 쇼니는 뭐가 있었어요? 나는
난 그거. 아? 나는 우리 데뷔 쇼케이스 때 이거 아까 그 뭐지? 문? 아 인트로 아니 이거 뒤에서 우리 멤버들끼리 그 마이크에 소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이렇게 화이팅 했던 게 나아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게 제일 말, 좋았어 이제 말하는데 어? 갑자기 이거 이 눈치 약간 느낌이잖아 근데 그거 우리 최근에 에어플레인이 따다라라 따라라라 원래 우리 멘트가 있었는데 진주다 진주다 이거 처음 푸는 건가? 아 진짜 처음 푸는 건가? 그게 비하인드가 살짝 있는 게 그게 어? 네? 아 비하인드가 살짝 있는 게 원래 저희가 한국어를 하고서 아, 안녕하세요 원호스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에어플레인으로 약간 넘어가는 일자로 모여있어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끝나고 이제 일자로 딱 모이고 있는데 에어플레인 노래가 슬며시 되게 된 거야 바라바라 그래서 아 나야 다 멈춰지겠지 BGM이구나 깔려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인스트만 딱 깔려 있는 거. 나라나나나 네. 아 네. 빠이. 아니야. 이제 네 개. 그래서 그 환웅이랑 저랑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야 이거 그거냐? 근데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을지 말 안 했지만 일단 기다려 보자. 그러면서 아 예. 이렇게 계속 치고 있었는데 또 계속 또 에어플레이 간지가 또 길어. 맞아. 그래서 한 번 더 반복돼. 걔 이거는. 우리가 가는 게 맞아. 어. 그래서 씨가 내겐 결국 시작했다. 다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게 이러다가 5, 6, 7, 8 내용을 맞춰가고 있더라. 어, 난 진짜 멀었어. 멀었어. 약 끝 달렸어. 끝이었어. 멘트였어. 그 다행이었던 게 하늘이랑 내가 가운데 가가지고 그냥 슬기게 눈치 보다가 야 이건 아니다 가자. 나도 나도 이제 빠른 비모노라서 빠른데. 그냥 끄덕끄덕 하나 나는 이미 아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일단 내 자리는 여기 이대로 발이 계속 이어 난 계속 일단 몸이 여기 있어요 일단 애들이 움직이면 나는 멀잖아 맞아 갈증비를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러고 혼자 락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나는 분명 이걸 노래를 안 끌어줄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시작하면은 그나마 가까운데 나는 엄청 머니까 그래서 갈등 말등 하다가 결국 가는구나 해서 아 우리 진짜 일기일기하러 만났다 삐뚤빼뚤도 옛날에 만났고 의향사 만났었고 아 나 최근에 데뷔 쇼케이스 때 안 나왔었어 최근에 무대 한 거 중에 진짜 너무 더웠었던 대구 가자 했을 때 대구 더웠던 날은 많은데 많은데 아니 최근에 우리가 행사를 갔는데 레드앤자 아 진짜 너무 더운 거야 아 진짜 진짜 무대를 하는데 너무 어지러운 정도로 더워 얘기 같은 거 보니까 신나죠 서호 수육 만들 뻔했어 진짜로 나 정말 콘서트에도 땀 그렇게 안 나는데 진짜 땀 엄청 많이 나 아니 진짜 그 좀 안에 이제 환기는 해야 돼서 문은 열어놓고 에어컨이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났어 조명 뜨겁고 그 이미 우리 앞에 여러 팀 분 아티스트 분들이 무대를 하고 가셔가지고 이미 화끈 달아올랐지 화끈 달아올랐는데 저희가 가서 무대를 한 진짜 첫 곡 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 같아 나 진짜 쓰러질 뻔했어 더워서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 이제 라인업에 친구도 있어가지고 끝나고 연락해서 나만 더웠냐 자기도 죽을 뻔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달님들이 느꼈을까 봐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 비 오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 맞아 비 오는 야외 촬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사실 겨울 야외 촬영이 훨씬 좋은 것 같아 근데 어제 사실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시온이 하트 3명만 넣으면은 시온 사우러스 보여준다고 생각해 시온 사우러스 시온 사우러스 보여준다는데 오늘 보여줄 수가 없어 그만이네 아니 나도 애들 했잖아 그것들 좀 미안하긴 했어 뭔가 이거 진짜 그 약간 이거 어떻게 올려 뭔가 좀 그래도 오랜만에 무대 보여주는 거 뭐 하는데 진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땀 뿔뿔 흘리고 있는데 되게 아니 보여주는 게 그건 좀... 열심히 일하는 멋진 모습이었을 거야 형, 난 멀쩡해 다이아몬드 근데 약간 뭐라고 해? 우리 힘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돈이 인정 그렇지 파이팅! 체력을 기르자 진짜 열심히 아, 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엄청 더워가지고 예, 들리는 거라도 진짜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시원이 아직 데뷔 전까지 얘기 안 했어 어? 데뷔 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데뷔 후 거 얘기인 건데? 데뷔 쇼케이스 얘기했잖아 집중 안 했지 집중? 아 집중? 오케이 집중? 레이드는 네
아, 저는 일단 데뷔 후부터 얘기할게요. 조금만 얘기하면 돼요. 아, 그래요?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형 집중. 집중. 아, 그게 얘기해도 돼요. 아, 우리들의 추억. 어, 우리들의 추억. 추팔, 추팔. 일단 추천팔 아니고. 어, 추억팔이. 나는 약간 우리 그 레벨업 무대에 하고 나서 팬분들 만났을 때. 우리 뒤에 그 미니 팬, 미팬, 팬 미팅. 어, 미니 팬 미팅 했을 때. 떡 나눠주고. 어, 그때가 너무 기억나. 그때도 추웠잖아. 그치, 그때 추웠으니까 우리 외투 입고 있었지. 그래서 막 팬분들 막 나를 나눠드리고 했었던 게 너무 예전 일 같아가지고. 아, 그때 그 지금 던져고 만나. 그 건이어 하초코 들어있는 척하고 던져가지고 아니야, 그거 발키리 때야. 아 진짜? 아, 나 노란색 때인가? 응. 그때 롱패딩 입고 있었고 레벨업 때는 양털 입고 있었어. 나 동주 양털 담가주고 막. 그때 기억 남는 거는 이제 그때가 저희 두 번째 미니 팬미팅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아, 발키리 때 두 번 했고 발키리하고 그 아, 뭐, 외부에서 한 번, 내부에서 한 번 했죠. 맞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다 줄임말이네. 가자 때 영종이 지금 힘들었잖아. 다 줄임말이네 하고 옆에 대용이 많았다. 길게 얘기해줘. 야, 길게 얘기해. 가자 활동 당시에 좋아요. 너무 추웠는데 어, 이제 달리는 본인도 아이돌이라고 그러니까 SH 어딨다고. 맞아, SH 레이븐 하면 되지. 그때 우리도 너무 추웠는데 팬분들도 엄청 추우셨을 텐데 심지어 저희보다 먼저 대기 기다리고 계셨잖아. 맞아. 먼저 출석 체크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 추울까봐 계속 핫팩을 하나씩 쥐어주고. 아, 이거 하이터치 할 때. 근데 나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자기 많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진짜 막 네다섯 개씩 갖고 있어서 감사하게 받았어. 그래서 그걸로 그 다음 달님들이랑도 막 이렇게 추울까봐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달님들이 하나의 핫팩으로 진짜 여러 달님들과 저희가 함께 따뜻할 수 있었던 게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그때는 좀 빨리 끝내주고 싶었던 게 아,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계속 뒤 패딩 입고 있었는데 그 이제 팬분들은 기다리셨으니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패딩이 아닌 사람도 있어. 그걸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이 너무 미안했을 거야. 그거 때문에 그거 생각보다 밤이었어. 어, 좀 어두워서 그래가지고 좀 너무 미안해. 우리가 그러면서 미니품이 때 항상 동서남북 포토타임 한 번씩 하고. 아, 맞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동서남북 포토타임 진짜 오랜만이다. 뒤에 계신 팬분들 안 보인다고 여기 맞아. 그럼 제일 가운데 있는 달님들은 멍미 다이어트 그거 있잖아? 가자 뭐 포즈 옆에 가가지고 무릎 위에 눈물 지고 포토타임 맨날 했던 어? 장소가 똑같아가지고 아직도 방송국 가서 아 저긴 했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음중 대기실에서 거기밖에 안 보여요. 아, 그리고 제가 또 그 원어스 셀프캠으로 또 거기에 투무이드 이런 게 찍었었는데 내가 말하잖아 그 찍으면 안 돼, 어디다 쓰기. 근데 아니 모자이크에서 썼어요. 아니 웃긴 게 뭐냐면 팬들을 찍고 있는데 멀리 찍은 게 아니라 확대를 하게 점점 아니 확대도 안 보이지. 제가 지금 확대도 안 보여. 근데 그래도 내가 얘가 아니 방금 찍고 있길래 야 이거 뭐야 니까 나 두번 찍고 있는데 야 그 못 써 그만 찍어. 확대도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확실히 팬분들을 직접 만난 순간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 그치. 그 데뷔 전에 그거 이제 우리 원어스 이름 나오고 나서 부모님들 오셨잖아 보면서. 그때 이제 엄마 나 데뷔했어라고 했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나. 또 슈왁스. 와. 그때 누나도 오셨잖아. 친구들도 많이 오고. 친구들도 왔지. 맞아. 나 아 나도 그때 친구들 왔었나? 형은 친구 없던데. 나도 안 왔었는데. 뭔 소리야. 나 왔는데 너 오해. 진짜 오해. 농담이야. 내가 갔었어요. 왜? 왜 우리 보러 왔잖아. 내가 형 보러 갔어. 우리가 친구야. 아, 그러니까 야. 진짜. 형 우리가 친구. 너의 친구잖아. 야, 형 가족 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야. 아, 그래. 아, 우리 가족도 왔었고 친구도 왔었어. 아, 아 아부모. 아, 형 아, 아부모. 아, 저 얘 친구 없었어. 마음속에 항상 있잖아. 아, 근데 친구 진짜 왔었어. 아, 아니야, 얘 친구 없었어. 친구 왔었어. 친구 왔었는데, 친구 왔었는데. 아, 그 친구 나갔어. 그 친구 나 대기실에 안 가. 대기실에 안 가고 있어. 아, 대기실에 안 가 있어. 왜냐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대. 궁금하고 있어. 말해. 형이 맨날 말하는 친구도 왔어. 기억 친구야? 그 맨날 말하는. 맨날 재밌는 친구. 아, 재밌는 재밌는 친구. 어, 왔었어. 이름 뭐 알죠? 어, 아닌가? 아, 잠깐만. 왔었나? 아, 한 명은 확실히. 잠깐만. 혹시 실존 이름입니까? 이거 뭔지 알지? 그 알라딘 인물 맞추기.
실전 인물이니까? 실전 인물. 그냥 인물이 아니니까? 통화했습니다. 메신저 친구 아닙니까? AI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실전한테 잘 나왔어. 그거 알지? 아, 사람 맞지? 아니 왜 우리도 실명을 뭐라 안 하고 댓글을 실명이 다 나온다. 그냥 극혐아! 극혐! 너 맨날 이거 다른들한테 인식시켜줬지 맨날. 아니 성함 네 분이 다 나왔어. 어디? 백현씨, 성현씨, 범수씨, 태우씨. 아, 진짜 다행이 아니야? 범수, 태우. 나 범수, 태우 형 들어봤어. 이분들 중에서 오셨어? 왔지. 아, 에스파인지가 뭐야? 댓글 에스파인지가 뭐야? 아이소호. 아이소호씨. 아, 형 친구 광야에 있나봐. 광야, 걸어가. 대전. 미쳤어. 대전은 산업비. 형 대전에 마이오시. 대전에 내가 마이오시. 최근에 봤는 대전에 칼국수가 유명한데. 칼국수 형이 말했잖아. 완전 칼국수. 아 너무. 내가 그래서 쉬는 날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 어머 진짜 물총 칼국수가 세상에 있네. 너 쉬는 날 들린 거 왔어? 아니 대전은 안 갔어. 근처 가다가 갔는데 있더라고 물총 칼국수. 이거 맛있어. 아 먹어봐. 내가 단톡방에 보냈잖아. 근데 소영이 그래서 그거 안 믿었었어? 이랬어. 그래서 내 중에 있는 거 맞지? 알지. 너 그 내면 최근에 그 T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태우 형. 실명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오케이. 네. 실명 여기 있는데. 친구 티모 씨. 네. T 티모 씨. 티모. 야, 이거 유엔씨 캐릭터 아니야? 아 얘 몰라 얘 몰라. 티 모 씨. 아 김 모 씨. 그래. 네 그분한테 그 생일 선물도. 그 해피버스데이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혹시 성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잘 와, 좀 너무했다. 그럼 아니 그 일방적인 관계가 괜찮아. 관계가 괜찮아. 괜찮아. 축하 메시지. 사실 저는 근데 생일 축하받은 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멋있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아, 네. 맞아요. 축하 메시지만 받으면 되지. 약간 내가 보기엔 축하해 주면 너무 좋은 거고. 약간 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인데. 우리 오늘 천일이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또 뭐 까먹었을 수도 있지. 맞아. 바쁠 수 있어. 워낙 친하면 원래 잘 까먹잖아. 맞아. 너무 안 친해 그러면 그 사람이야? 자, 어? 아니 나 카톡에 뜨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넘어가. 그만해. 오케이 이제 집에 가서 유니콘 비밀 일기장 얘기했었다고. 유니콘 그형 집에 침대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유니콘 그랬는데 그 열쇠를 잠그는 거. 머리도 한 번 있고 허우도 안 백설 문제. 아 근데 문제? 어 오늘의 TMI 있으신 분? 오늘의 TMI? 아 정말 애들 TMI 뭐 쓴다고 내가 쟁겨놓은 게 있었어. 나도 아 애들 TMI 쓴다고 쟁겨놓은 게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이거 TMI네. 야 이거 무조건 TMI네.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아 이거 진짜 갑자기 기억이 나. 나도 권이 형 관련된 거였어. 아 얘였어. 아 나 그거야. 아니 동주가 얼마 전에 영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 007 나오는데 근데 제가 진짜 별 생각 없이 그거 재밌대 그거 봐 그거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 그러려고 장난을 친 건데 그 말을 하다 만 거죠. 그거 재밌대 이랬는데 동주가 그거 개봉 전인 개봉 2일 전인데 내가 아니, 아 영화 보고 싶다 007 개봉한대 갑자기 막 뭐 그때 메이크업 받으면서 하는 말이다. 아 그거 재밌다더라 이런. 그때 그림 일기 쓰고 있었어. 개봉 2일 전. 아니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보컬룸 그쪽에서 뭐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나가면서 이 형이 어 이거 TMI 챙겨줘야겠다. 어 얘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어이가 없었고 자칫하면 방송이 못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싶을 정도의. 형 우리 오늘 좋은 날인가 억지로 기억하려 하더라고 넘어가야 돼. 아 근데 궁금한 거 못 참아 미안. 나중에 생길 게 어차피 기억 못 하잖아. 아 나 그거 있어 그 내가 그 걸피죠. 나는 오늘 버스에서 어떤 일이 있어? 손톱깎이 있죠. 그거를 딱 잃어버리고 그거죠. 어 내 발톱깎이 어디 갔지? 이랬더니 얘가 형은 발톱만 깎아서 발톱깎이야 이런 기억 속도 물어봤잖아. 아 그러네. 아 이거 그 여자 나한테 발톱도 물었지 그래. 그 다음 에피소드까지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지인의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발톱 어떻게 물었던 거? 이렇게 못 살 때 그러면 유연하면 가능해.
소형 되겠다. 되게 손톱깎이 진짜 발톱 깎으려고 발톱 깎으려고 찾은 거야? 아니면 손톱 깎으려고? 발톱 깎으려고 발톱 깎기 찾았지. 발톱 깎기라고 하네. 원래 보통 큰 거 발톱 깎기 작은 거. 나도 그치? 그치? 근데 보통 그냥 손톱 깎기 발톱 깎기 그냥 큰 거 작은 거 둘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깎지 않아. 근데 따로 쓰는 게 좋긴 하대. 진짜요? 난 몰랐네. 손톱 깎기랑 따로 쓰는 게 좋긴 하대. 근데 얘 손톱 깎기가 2배이잖아. 아, 우리 애들한테? 그건 아니죠. 내일 받듯이. 너 여기서 껌 내려올게. 아, 웃겨. 오케이. 오늘의 TMI 있는 사람. 오늘 하루 TMI. 오늘 TMI? 아, 비방한 아, 게 없어. 아니, 이걸 좀 순화해서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취소돼가 그 기다리다가 일정이 취소돼서 다시 그냥 아~ 짐을 풀었어요. 근데 아 이게 제가 음방에서 항상 가필드 레전스 징크스 이게 대기실에서 이제 곧 간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10분 20분 동안 대기를 계속해요. 아 왜 연락이 없지? 아 몰라 이제 아 이왕 쉬는 거 편하게 쉬어야지 신발 벗고 위에 겉옷 벗고 이제 편하게 쉬려고 있으면. 원어스 갈게요 이래서 맨날 그냥 다시 신발 신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9시에 갈지 말지 가야 되는데 아직 연락이 안 왔다 나가야 되는데 아 근데 보통 이럴 때 내가 나 편하게 아니, 일단 9시 반까지 기다렸어. 맞아. 근데 제가 단톡방에 이럴 때 보통 내가 옷 갈아입고 편히 쉬면 가던데 옷을 갈아입어봐라 이랬는데 동주가 갈아입어봐 이래서 갈아입었어요. 2분 던 데서 이제 간대요 이래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의 애저 뻥이지 진짜 지금 나간다고? 액자가 뻥치지 마봐 이래. 약간 그래서 권혜가 그 잠옷 입고 갈라는데 그래서 내가 카톡에 보냈어. 그냥 형 앞으로는 좀 빨리 갈아입어. 차라리 할 수 있어? 완전 너가 약간 버튼 같은 존재인 거야. 내가 옷 갈아입으면 출발이야? 수아 왜 점점 멀어지? 왜 영상 보니까 형 진짜 멀리 있어. 건이 버튼의 옷은 어? 너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모른다. 아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했네? 나 이런 거 아니야? 너무 하이게 됐나? 어? 아니 드립력이 조금 부족해. 배울게. 아이고 천일 지나도 유치 찬란한 우리 원어스. 제가 급 다운됐대. 맞아. 한결 같아야지. 한결 같아야지. 우리는 100살 때도 유치할 거야. 아니 100살 되면 없을 수도 있어. 아 슬픈 소리.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나는 오래 살 거야. 아 난 오래 살고 싶다. 네가 뒤로 복수할 것 같아 환웅이. 왜? 우리 환웅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맨날 뒤에서 얘 그냥 뭐 어디 놀러 가다가 잠들면 어떡할 건데. 잠들면 아니 태평양 한 번. 그치야 그냥 거기서 그냥 살 것 같아. 환웅이 형은 어딜 가든 잘 살고 섹시함에 모든 동물들이 이제 반해가지고 잡아먹는 건가 보다. 사고들이? 내가 알려 나 그거 봤어. 그 나무들 보고 나무에 흔들려가지고 되게 불쌍하다. 아 그 알아. 아 중요해. 옛날에 형이 뭐 보여주지 않았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야기면 자연의 법칙이지. 어. 맞아 맞아. 원어스 다 양손잡이네. 아니 양손잡이. 나 한손잡인데. 아니 오른손잡인데. 나 원래 왼손잡이었어. 형 왼손잡이었어? 아니 힘든데 이것도. 뭐야 이거? 아니 야, 아니 묻는 거야 내가. 봐봐 이거 하다가 이거 해봐 엄청 힘들어. 나 완전 오른손잡. 여기 몇 번 하면 힘든데? 나 왼손잡이 아, 다들 귀여워 지금 잼잼이라고 했으니까 천일마디 원어스 잼잼이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나 왼손잡이여가지고. 너 왼손잡이야? 응. 나도 원래 왼손잡이였어. 그럼 이제 소감 잼잼이들 우리 소감 하면서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달님들에게 또 맞아요. 지금 뒤에 멘션 파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소감만 세게 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소감 다음 거 아니야? 아니 뭐 소감 다음 거 아니었어? 아 지금은 주팔! 방금 한번 주팔! 아니 소감을 얘기하면 주팔 춥다 아니고 주팔! 소감 겸 주팔에 들었긴 해. 아까 맨 처음에 한 거는 느낌적인 느낌. 방금은 주팔? 소감 아니 천일 소감을 말하라며. 자 천일 동안 지내면서 느낀 소감을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어제 우리 맨손으로 주팔 거 어때? 진짜? 셀카 보지 아니? 아 그 모두 달라서 그런 거야. 죽어도 왼손으로 못해. 잠깐 죽음 각으로 하면 될 거야. 아 뒤에 맞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다. 어떤 같은 분.
분이 너 왼손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먹을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 각오로 내 열심히 활동할게. 오케이. 자, 소원 얘기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오늘 데뷔 1000일인데 이렇게 너무 여전히 여전히 아니죠. 오히려 옛날보다 더 너무 이렇게 멤버들이 친해지고 그렇게 생각해?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는 진짜 붕에 파다가도 진짜 웃겨서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너무 행복하고요. 또 너무 만족스럽고요. 저희가 이렇게 영혼이 없고요. 또 원래 친해지면 영혼이 없어. 뭔지 알아요? 친할수록 영혼이 아니야 우리 계속 들어보자. 맞아. 아 내가 사실 미안. 내가 아까보다 텐션 좀 떨어지는 거. 너무 무서워서 내가 좀 힘들어 지금. 솔직히 말해. 도대체 지금 2시간 15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길게 떠든 적이 없는데 너무 많이 무서워가지고 힘들 정도로. 진짜 이게 목소리도 좀 간 소리로 들리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힘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이렇게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 happy. 끝. 야. I'm so happy. 원산에서 되게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심플한 소감이. 너 그냥 뭐 장갑 치려고. 아니 안 심플해. 굉장히 스페셜하고 했어. 저는 천일 소감은 돌아보면서 느낀 것들 이제 멤버들과 이제 투무이들과 되게 즐겁고 기쁘고 이제 교장쌤이야? 아니 소감 아 우리 감동 바이브 노래라도 깔아야 되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또 되게 어떤 순간에는 멤버들한테 미안한 적도 있었고 이제 팬분들한테 미안한 적도 있었고 언제든지 말해 이게 그건 말 안 돼. 알겠어. 네. 지금도 살짝 미안하거든요. 네. 쿨하지. 쿨하지. 아, 저 되게 쿨한 사람이에요. 쿨남.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그런 하루네요. 네. 네. 하세요. 어떻게 반할지 내가 너네들 미안하겠다 이거 궁금해서 그랬지. 다 누구야? 우리 다음만 아니면 뭐라도 못해서 다음만 아니면 되는 시온이? 멤버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고 달린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었고 넌 그랬어야 돼. 너 진짜 미안해. 너 진짜 미안해. 서은아 아니더라도 넌 진짜 미안해. 안 줄어도 알겠다. 진짜 미안해. 그냥 짝탈센으로 너 미안해야 돼. 무슨 소리야. 요즘 이거 예능에서 나오더라. 아빠 진짜? 내가 손투수 잘했다니까. 아 일단 소감 얘기해주세요. 아 나 무시했었어 그때. 내가 알잘 딱갈센 이랬더니 그거 옛날 거야. 누가 옛날 거라고 했어. 진짜 누가 옛날 거라고 했어. 나 옛날 거라고 옛날 거긴 해? 내가 몇 년 전 거야 이러면서 난 몰라 다시 유행하고 있다니까. 그래 그래서 서가 오빠가 서가 귀엽다. 아 맞아요. 아 서가 그래. 시원이 형 시원이 하나만 내줄래요? 시원 그 또 우리가 천일을 아 사실 저희가 저희끼리 계속 진짜 오늘 영화상 굉장히 많이 야 한번 쳤어. 저희가 사실 천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전부터 우리 천일엔 뭐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일이 된 게 참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울지 마. 되게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까 저희가 또 출발한 것처럼 추억도 많고 앨범도 굉장히 많이 냈고 되게 또 달림들이랑 맨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시국만에 또 많은 또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천일이 하루하루가 꽉 찼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오래오래 저희는 활동할 거니까 우리 달림들도 계속 오랫동안 저희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 원어스는 또 좋은 모습과 더 멋진 모습으로 또 준비 중이니까요.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음 이동. 아니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은 게 어쨌든 벌써 천일이 지났거든요. 데뷔하고 나서부터의 시간이 천일이 지난 거라서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은데 뭐하냐
좀 되게 어쨌든 뭐 좋은 기억도 안 좋은 기억도 다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난 다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기억이든 그 뭐 힘들었던 기억이든 좋았던 기억이든 다 추억인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빨리 좋은 추억들을 좀 더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좋지. 제가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요. 나 찜콩 빵콩 했어. 어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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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뭐야? 어쩔거니 아이고 어쩔거니 TV. 야 아까 어쩌라고 듣는 게 또 낫다며. 그니까 어쩔거니 설명이었지. 내 시작 설명 안 되었는데. 그래? 아 오늘 또 들어와서 비눗방울 끊어야겠다. 그니까 어쩔거니 몇 년도. 저는 사실 천일 그러니까 뭔가 기념일을 세는 것도 되게 뜻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일이라는 시간에 천일을 기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면서. 근데 저는 데뷔하고 나서 시간이 되게 빠르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흐른 줄 몰랐는데 천일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돌아봤을 때 되게 많이 행복했구나를 좀 다시 느낄 수 있었고 또 앞으로 더 오래 같이 볼 거니까 앞으로의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이가 되겠습니다. 어이. 아. 물어본 거 잘한다. 네. 다른 것도 불만이에요? 아니야 끝인 게? 아니야. 원래 좀 더 길게 하는데. 저 울 것 같아서. 뭐. 마침. 오케이 okay. 이제 마지막 우리 마티형 원어스의 마티형 네이버님 마지막 소감을 아저 기대돼 아, 근데 마티형인 만큼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진짜 동생들이랑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니까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소감인데 달림부터 하면 얼마나 행복해 하 그러니까 첫날부터 천일까지 하루하루 느낀 점을 말해줄지 첫째 날 아 뭐 하고 있었나 잠깐 자고 아 일단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그 제가 했던 거잖아요 네 시간 너무 빠른데 아 예. 맞아 아 감히 뭐랄까 진짜 그동안 그 필름들이 너무 이렇게 오면서 저희 데뷔곡부터 쭉 듣는데 그 필름들이 쫙 지나가고 있었어요 Barbie 필름? 아니요 원어스 필름이 이렇게 빡 지나가는데 아, 되게 막 동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또 이렇게 못 만나는데 또 못 만나는 대로 또 저희만의 새로운 만남 방식이 또 생겼잖아요 또 이것만의 장단점이 있지만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빨리 아까 저희가 출발했던 것처럼 투메이들이랑 저희 원어스랑 같이 무대에서도 뛰어놀고 뭐 미니 팬미팅이든 팬사인이든 빨리 대면으로 이렇게 많이 많은 것들을 또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투문 깔끔. 아 너무 이게 치팔 오늘 배웠다고 치팔 써먹는 거 너무 귀엽다. 배우고 써먹었지. 오늘 배우셨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줄임말 사실 너무 많다. 인킹. 건이 운예. 인킹. 이은키. 건이 운예. 안 울어. 건이는 이제 울지 않아. 난 다커거 다커거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대면 콘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이번 시국 때문에 온라인 콘으로 함으로써 또 이제 서울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 투분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좌석 제한이 없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서 그런 점부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모든 일엔 장단점이 있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천일 동안 함께 해요 왜 안 오니? 형 울어야 좀 끝날 것 같아 거리는 아, 너가 볼 때가 나요. 수도꼭지인 줄 알아? 틀면 콸콸 나오게? 들어보자. 좀 더 세게 틀면 나오게. 그치? 아, 야, 그 생각은 들어서 그 파란색 이름에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만해. 참아요. 파란색 끓여다가 나 울어. 너 울어? 아니. 어이없는데 교환아. 아 여하는 귀 슬리퍼 던져놓고 내 슬리퍼 쓰는 거 봐. 야 뺏는 거야? 네, 내 거야. 너 거잖아. 맞는데? 아 맞아. 아 이거 황우 거야. 내 거야 이거. 민문이. 내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원스의 천일 브이앱은 이제 종료를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 아, 포토 타임. 아 오케이. 좋아요. 갖고. 딱 그러면 천을 나타낼 수 있는. 이거 하나씩 될까? 아니. 어? 네 여섯 개 됐다. 여섯 개라고?
한번 상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아, 네. 하나 좋은데. 아주 난 좋긴 해. 난 좋긴 한데 영정 빼고 찍었으면 좋겠는데 방정이라. 아 근데 형이 형이 치를 드는 거야? 아 아니야 너가 치를 해도 돼. 아 그래. 형이 영정실의 질문. 아 영상 나올 때 어떻게 나올지 모두 영상 티 모두 있어. 뭐 하나 들어? 야 티 모. 티모씨 안녕. 성우 잘 부탁해. 티모. 어떻게 해야 이거지? T O M O. 저기 여기부터 들어. 이렇게지 나부터 지금. 저기 T 완. T. 네가 공주가 O. 하늘가 M O. 네가 O. 그리고 성우가 N. 이름 어떻게 돼? T 투. 나 지금 W 거든요. 그러니까. 투. 언니 되는데요. 투. 투즈. Z가 되어버리고. 투즈. 멋있네. 투즈. 아, 포즈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오케이. 자,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두문. 두문. 또 들어와. 더. 오케이. 아, 그런데 소음이 엄청 동떨어져 있네. 두문.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 MC라고 말이야. 됐나요? 예 yeah. 맞아요. 됐습니다. 어? 5만 살려서 1000 하자. 1은 1이 없잖아. 이렇게 가려? 오. 시온이가 일어나. 어? 찾았어. 짠. 어 잡았다. 아 좀 아 이거 원근법 사용하면 가능해. 앞에 가. 너가 카메라 좀 좀 카메라 앞으로 좀. 어때 괜찮아?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내가 볼게. 영상 봐봐. 내 영상 봐봐. 이거 어때 괜찮아? 그래, 좀 더 통신 안 찍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좋은데? 일이 중요하다. 좋다. 난 나와? 살짝 딜레이가 있어. 기다려봐. 난 나오는 거 맞아? 좀만 서 있어. 좀만 서 있어. 나와. 오, 땅만 내려. 좀만 내려. 내려. 오, 됐어. 좋아. 됐어. 나는 나와? 안 나와. 나와. 고개만 살짝 꺾어. 나와. 그 상태로 손 위치 유지하면서 앉아. 오케이. 좀만 더. 그렇지. 아 됐어. 딱일 것 같아. 너무 너무 힘들어. 천일 축하해 멤버들. 하나 둘 셋. 이게 맞는 거지? 천. 지금까지 와.